화성은 인류가 가장 많이 탐사를 시도한 행성이자 또 가장 많이 실패를 경험한 행성입니다. 그 실패의 비율은 우리의 또 다른 이웃인 금성과 지구의 위성, 달과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화성 탐사 실패는 어째서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인류의 우주공학이 아직 성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화성 탐사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라도 한 것일까요? 오늘은 1971년도에 있었던 화성 탐사와 그에 관한 기밀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71년 우주에는 인류가 만든 세대의 탐사선이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스 2호와 마르스 3호가 앞서 나갔고 메리노 9호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모두 같았습니다. 붉은 행성 화성. 그때까지 인류는 화성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인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세대의 화성 탐사선이 화성의 비밀을 풀어줄 순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1971년은 화성 탐사에 있어서 최적기였습니다. 화성과 지구가 가장 가까워지는 근일 접점은 15년에서 17년 주기로 발생하는데 1971년이 바로 그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탐사를 놓친다면 적어도 1980년대 후반까지는 화성을 탐사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당대의 두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은 각각 나사와 소련 우주국에게 막대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같았습니다. 적 세력보다 먼저 화성 탐사를 성공할 것. 달 탐사로부터 이어진 화성 탐사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정이 부주의함을 낳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수는 나사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나사는 원래 1971년에 화성 탐사에 대비하여 두 대의 우주 탐사선을 만들었습니다. 메리너 9호에게는 쌍둥이 우주선인 메리너 8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리너 8호는 발사 직후 유도장치의 작동 불량으로 인해서 탐사선을 운반하는 2단계 추진수단인 아틀라스 로켓이 점화에 실패함으로써 대서양에 추락하게 됩니다. 실수는 소련 우주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메리너 8호를 잃은 지 불과 이틀 후 소련의 궤도 우주선 한 대가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에서 화성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발사될 때의 열과 진동에 의해 컴퓨터 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이 이름 없는 우주선은 지구 궤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추락하고 맙니다. 결국 나사와 소련 우주국 모두 자신들이 희망했던 것보다 적은 수의 탐사선을 화성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소련은 마르스 2호와 3호 두 대의 우주선을, 미국은 메리너 9호 단 한 대의 우주선을 화성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소련 우주국의 경우 나사보다 사정이 좋았습니다. 나사보다 화성으로 쏘아올린 우주선이 더 많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랬지만 마르스 2호와 3호는 둘 다 화성의 붉은 땅에 직접 착륙을 할 수 있던 착륙선이었던 반면 나사의 메리너 9호는 화성의 궤도에 안착하여 카메라로 지표면을 탐사하는 궤도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주선을 발사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달 탐사 경쟁에 있어서는 소련이 패배했지만 화성 탐사 경쟁에는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화성과 지구가 가장 가까워지는 근일 접점 기간에도 두 행성 간의 거리는 6200만 킬로미터에 이르기 때문에 새 우주선은 2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항해를 한 끝에 드디어 화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정보는 가장 먼저 우주선을 쏘아 올린 소련 우주국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마르스 2호와 마르스 3호가 성공적으로 화성에 도착했다. 탐사의 과정이나 발견물은 언론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 뒤로 오랜 시간 동안 소련 우주국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이어지자 사람들은 소련 우주국이 마리너를 통해 공개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소련 우주국이 정보를 공개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나사의 궤도 탐사선 마리너 9호를 통해 밝혀지게 됐습니다. 마리너 9호가 화성의 궤도에서 촬영한 사진들 사이에서 처참하게 파괴된 마르스 2호와 마르스 3호의 잔해가 발견됐던 것입니다. 착륙선인 마르스 2호와 마르스 3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소련 우주국의 기밀 정보는 훗날 소련이 해체되고 난 뒤에 한 퇴역 장교에 의해 공개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르스 2호와 3호의 화성 탐사 실패에 대한 보고서. 1972년 1월 15일 본 보고서는 우리 우주국이 1971년에 화성에 보낸 탐사선 마르스 2호와 3호의 실패 원인과 대책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 마르스 2호와 3호는 화성 궤도에 진입한 후 각각 착륙선과 궤도선으로 분리되었다. 마르스 2호의 착륙선은 1971년 11월 27일에 화성의 대기권에 진입하다가 원인 불명의 고장으로 추락했다. 마르스 3호의 착륙선은 1971년 12월 2일에 화성의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지만 착륙 후 20초 만에 통신이 끊겼다. 우리 우주국은 마르스 2호와 3호의 실패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여러 가지 조사를 수행했다. 그 결과 마르스 2호와 3호는 화성에 도착하기 전에 미국의 요원들에 의해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국은 우리의 화성 탐사를 방해하고 자신들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추정된다. 우리 우주국은 마르스 2호와 3호의 통신 기록과 사진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르스 2호의 착륙선은 화성의 대기권에서 지상으로부터 강력한 전자파 간섭을 받았다. 이 간섭으로 인해 마르스 2호의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 장비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통제 불가 상태에 놓여 추락하게 되었다. 마르스 3호의 착륙선 또한 전자파 간섭의 시도가 있었지만 착륙 시점까지 유의미한 파손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착륙 직후 미지의 존재에 의해 물리적으로 파손이 된 것으로 여겨지며 그들은 마르스 3호의 카메라 데이터를 조작해 흑백의 점들로 가득한 사진을 우리에게 전송했다. 우리 우주국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마르스 2호와 3호의 실패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우리 우주국은 미국과 협력하는 미확인 존재들에 대한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기밀 문서로 본 보고서의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기밀문서에 따르면 소련 우주국의 화성 탐사선인 마르스 2호와 3호는 미국의 방해 공작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자파 간섭, 그리고 화성의 지상에 존재하는 미지의 존재에 의해 파괴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1971년에 화성의 근일 접점을 두고 벌어진 소련과 미국의 우주 탐사 경쟁에서 탐사선을 두 대나 보유한 소련 우주국이 아니라 한 대밖에 없었던 나사가 승리했다는 사실도 이러한 의혹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을 도와 소련의 탐사선을 파괴한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미국과 소련의 화성 탐사 경쟁과 그 결과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과 화성에서 소련의 탐사선을 공격한 미지의 존재가 어떻게 동맹을 맺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끔씩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 수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우리 눈에 관측되고 있는 별들은 이미 오래전 생명을 다한 것들임을 떠올리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느끼면서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을 완전히 넘어선 거대한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아마도 우주에는 수많은 지적인 생명체들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들을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지 수많은 가능성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넓은 세계 속에 지적인 생명체가 우리뿐이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은 공상일 뿐입니다. 19세기 말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가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요. 테슬라는 만약 외계에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은 전파를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수신해 분석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SETI 프로그램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천재인 테슬라에게도 이 실험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898년 테슬라는 고전력 라디오 전파 장비를 이용해 최초로 신호를 검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실은 비밀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의 연구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수년 뒤에 그가 수신한 신호의 정체가 비로소 밝혀지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세계사의 음모론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흑기사 위성의 비밀이 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960년 3월, 소련 공군의 레이더에 지구 궤도 상의 미확인 물체의 신호가 잡혔습니다. 냉전 중이던 당시에 이 정보는 무척이나 은밀하게 정부 고위 강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소련 정부는 해당 미확인 물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지시했고,
놀랍게도 그것은 극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지구를 돌고 있는 위성의 궤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적도 궤도위성, 경사 궤도위성, 그리고 극궤도위성이 바로 그것들인데요. 당시 소련이 발견한 인공위성은 극궤도를 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사건임에 분명했습니다. 당시 소련은 극궤도위성을 띄울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그 위성의 주인은 미국임에 분명했습니다. 극궤도 위성은 지구 표면 전체를 관측할 수 있는 굉장한 이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소련의 모든 군사 기술을 한눈에 속속들이 감시하고 있음에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수많은 군사적 대응들은 전혀 다른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군사적 판단으로 말미암아 생각해 볼 때 극궤도 인공위성의 주인은 미국이 아님에 분명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극궤도 위성은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4대를 활용 중이며 러시아도 단 한 대만을 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기적으로나 1960년대 당대의 과학기술로는 극궤도 인공위성을 만들 수 있는 지구상의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음에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성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 것일까요? 소련의 우주 전문가들은 이 미스터리한 위성의 무게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 크기와 형태로 미루어 짐작컨대 무려 최소 15톤에 이른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세계의 어느 국가에서도 15톤에 이르는 물체를 지구 궤도에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위성의 속도는 놀라울 만큼이나 빨랐습니다. 당시 가장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위성보다 그것은 2배에서 3배가량 빨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정체불명의 위성이 지구의 자전방향과 반대로 공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위성들은 발사 시 지구 자전방향으로 발사되며 지구 궤도에 안착한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위성이 지구의 자전력을 추진체로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현재까지도 지구 자전방향과 반대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는 기술은 없으며 이를 개발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이 이상한 위성은 곧이어 세계 곳곳에서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냉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이 위성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위성에는 이름까지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흑기사라는 이름이 말입니다. 냉전이 거의 종결을 향해 다가가던 1987년 나사의 엔데버 우주 왕복선은 흑기사 위성을 촬영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대중에게 공개되며 상당한 호응을 얻었으며 흑기사 위성의 진위 여부를 종결시킬 결정적인 사진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는 이것이 단지 엔데버 왕복선에서 떨어져 나간 절연 조각이라 밝히며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흑기사 위성은 결국 베일을 쌓여 끝끝내 비밀이 밝혀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위성이 약 15년의 주기를 갖고 지구 상공에 출현한다는 점을 발견해냈습니다. 위성의 궤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시기를 종합해 추정해내면 약 2015년경에 이 위성이 발견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지난 2015년 7월 18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잭슨빌 상공에 갑자기 대형 검은 비행물체가 발견됐습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인 여성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물체에 당황하여 카메라를 들었던 것인데요. 선명하게 촬영된 동영상에는 대형 검은 비행체에서 드론 같은 것이 세대에 튀어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흑기사 위성의 진위 여부는 한층 더 격렬한 토론의 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대학의 덩컨 루너 박사는 이 위성이 전파 형태의 신호를 발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면밀하게 해당 신호를 분석해낸 결과 이 위성이 약 1만 3천 년 전 지구에서 바라본 목동자리 엡실론 항성계의 위치를 전파 메시지로 보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미 우리와 가까운 곳에 외계의 지적 생명체들이 벌써 다가와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흑기사 위성에 새로운 정보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니콜라 테슬라가 이 위성의 첫 번째 발견자임이 밝혀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테슬라의 문서들이 일반에 공개되기 시작하며 그가 기록한 라디오 전파 장비 기록 가운데 분명히
흑기사 위성을 뜻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사실은 흑기사 위성이 꽤나 긴 시간 동안 지구의 궤도를 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테슬라는 1898년 이 위성이 보낸 신호를 검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기는 위성의 공전주기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뜻밖의 발견으로 인해 흑기사 위성은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되었는데요. 2015년에 발견된 흑기사 위성의 영상이 사실이라면 약 15년쯤 뒤인 2030년경에 지구상 궤도에 다시 한번 위치하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연 흑기사 위성의 주인은 무슨 계획으로 지구를 관찰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인류를 관측해왔던 것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늘은 흑기사 위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흑기사 위성이 인류를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봤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 하는데요. 과연 이들은 누구이며 우리를 관찰해온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주에는 다양한 외계 행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까지 우주과학의 관점에서도 풀기 어려운 미스터리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행성이 하나 있다면 바로 J1407B입니다. 2007년 천문학자들은 천체를 관측하던 중 지금껏 본 적 없는 이상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고리의 지름만 1억 8천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행성이었죠. 이 행성은 처음 발견한 천문학자의 이름을 붙여 마마젝 행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크기만으로도 놀라운 행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마마젝 행성 앞에 아주 거대한 무언가가 빠르게 별 앞을 가리면서 지나가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천문학자들은 이 현상을 아주 거대한 고리를 가진 행성이 별 곁을 지나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 외계 행성은 천문학계 논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앞서 언급한 특이현상을 관측하기 위해 오랜 시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다시는 목격되지 않았던 것이죠. 처음 발견되고 나서 15년이 지난 시간 동안 이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별을 가리던 행성이 완전히 실종된 것입니다. 우주의 시간은 우리와는 달리 무척이나 더디게 흘러갑니다. 별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데는 보통 1억 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J1407B 행성은 형성된 지 1600만 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어 우주의 관점에서는 매우 어린 항성에 속합니다. 이 행성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고리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토성고리의 640배에 달하는 우주적인 수준의 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죠. 이 고리의 질량은 토성의 것보다 200만 배 이상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고리는 모항성이 형성된 지 1600만 년밖에 되지 않아 위성계를 형성하는 과정 중에 있음을 뜻할지도 몰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행성 J1407B는 목성보다 약 20배가 컸으며 이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별 주변의 궤도는 극도로 이상하여 별과의 거리가 궤도 주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기후와 대기 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행성을 발견한 이후부터 이상 증세 때문에 천문학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행성들의 조건과 이 행성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J1407B의 이상한 점은 밝기 변화 패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 4월 초 행성은 갑자기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5월경에 이르자 최초의 관측보다 무려 95% 이상 어두워져 있었죠. 하지만 6월이 되자 밝기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통 행성은 아무리 어두워져도 그 밝기가 1% 남짓 어두워질 뿐입니다. 그런데 J1407B의 경우 95%까지 어두워졌죠. 이는 무언가 엄청나게 거대한 것이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07년 4월부터 6월 사이 별빛은 마치 지글지글거리듯 중간중간 어두워졌다 밝아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이 모습은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었죠. 마치 종이를 반으로 갈라접어 그 패턴을 찍은 것처럼 양측의 반응은 정확히 동일했습니다. 이는 행성들이 흔히 보이는 패턴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해 마마잭의 연구팀은 아주 거대한 고리를 두른 행성이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본래 행성의 고리에는 중간중간 빈틈이나 간극이 있기 마련인데 연구팀은 이를 근거로 가설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 경우 두꺼운 고리가 별을 가릴 때는 별빛이 어두워 보이다가 중간의 빈틈 사이로 잠깐 별빛이 들어오면 별이 다시 밝아 보이는 복잡한 패턴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것이었죠. 이는 좌우 대칭적인 관측 결과에 무게를 실어주는 가설이었습니다. 모든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같은 상황이 다시 한번 관측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이상현상은 결코 다시는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J1407b 행성은 무척이나 특이한 행성으로 현재까지 충분한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행성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과학적 이론은 거의 추측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행성을 훑고 지나갔던 것이 거대한 우주선이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상현상의 특이성으로 생각해볼 때 이는 지나친 추측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계에서는 행성 J1407b의 이상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행성의 별빛이 지글거리며 좌우 대칭을 이루고 밝기가 어두워졌던 까닭은 바로 J1407b 행성에 대기 기능이 있다는 가설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대기의 구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보통 행성에는 수소와 헬륨 같은 원소가 풍부한 대기를 갖기 마련입니다. 또한 메탄과 암모니아 같은 무거운 원소 역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J1407b의 생김새와 궤를 함께합니다. 행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원소들인 것이죠. 만약 이 행성이 대기를 갖고 있다면 이곳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 짐작하는 것은 큰 비약은 아닐 것입니다. 대기를 갖고 있다면 이 행성은 햇빛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지구상에서 관측되는 이 행성의 밝기 변화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이 행성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2023년 초, 과학자들은 화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과학자들은 화성 표면에서 나사의 화성 탐사차가 촬영한 사진 자료 중 해면, 산호, 벌레알, 이끼, 개, 전갈과 같은 생명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견했죠. 이것이 과거 화성에 생물이 살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인지 아니면 현재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현재 생물의 존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J1407b 행성 역시 외계의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대한 발견일지 모릅니다. 이곳은 태양계에서 지구와 화성보다 훨씬 먼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상을 파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행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으리라는 관측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화성은 생명체가 없는 황무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며 이는 꽤나 긍정적인 답변을 낳았습니다. 특히나 오랜 과거에는 생물군이 번성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J1407b 행성에도 어쩌면 화성과 같은 생명체들이 생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인류보다 훨씬 더 진보한 생명체들이 있을지도 모를 노릇입니다. 거대한 행성 하나를 완전히 뒤덮을 만큼 커다란 우주선을 가진 지적 생명체가 말입니다. 오늘은 J1407b 행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행성에는 정말로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면 이상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과학적 이론이 존재할까요? 물리학자이자 미래학자로 유명한 미치오 카쿠는 2010년 미국의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블랙홀은 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해당 방송이 방영된 후 과학계에서는 미치오 카쿠의 발언을 두고 양편으로 갈라져 열띤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21세기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미치오 카쿠는 과연 어떤 의도로 블랙홀이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말한 것일까요? 오늘은 우주의 미스터리 블랙홀과 그에 관한 괴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16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역사의 길이 남을 논문 하나를 세간에 발표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이때까지만 해도 블랙홀은 우주에 존재할 것이라고 여겨지던 하나의 가상현상에 불과했는데요. 과학자들은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야 우주에서 블랙홀을 실제로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1960년대 백조자리를 연구하던 한 무리의 과학자들이 많은 양의 엑스레이를 방출하고 있는 푸른별 하나를 발견합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이 별이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차츰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존재의 주변을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그뿐 아니라 이 검은 존재는 마치 욕조의 하수구를 통해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푸른별의 가스를 어둠 저편으로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관측된 블랙홀 백조자리 X1이었는데요. 지구에서 6,000광년이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이 발견으로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무려 50년 전에 이 현상을 이론적으로 예언한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백조자리 X1이 흡수하고 있던 푸른별은 태양보다 14배나 큰 거대한 질량의 흥성이었는데요. 때문에 과학자들은 발견 당시부터 블랙홀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이점이라고 불리는 블랙홀 중력의 마지막 경계선을 지난 물체는 천문학적으로 압축돼서 길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만약 블랙홀 근처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면 특이점을 지나 빨려 들어가는 물체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이는 블랙홀의 중력이 시간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지평선 때문에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물체가 빨려 들어간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최초의 발견 이후 우리 은하에서만 약 1억 개에 가까운 블랙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지금까지 관측된 블랙홀 중 가장 거대한 블랙홀은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궁수자리 A로 무려 태양의 400만 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블랙홀에서는 다른 소형 블랙홀에서 볼 수 없는 블랙홀의 그림자를 관측할 수 있는데요. 블랙홀의 그림자는 블랙홀의 중력이에 휘어진 빛이 블랙홀의 테두리에 거대한 빗무리를 형성하는 현상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블랙홀의 그림자를 통해 블랙홀의 크기와 모양을 파악하고 있지만 소형 블랙홀은 주변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통해 그곳에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블랙홀로부터 안전할까요? 우리 우주의 대부분은 빛을 반사할 물질이 없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갑자기 지구 주변에 블랙홀이 생겨난다면 우리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지구는 순식간에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블랙홀에 가까운 지구는 먼 곳보다 더 큰 힘을 받아 스파게티처럼 길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을 스파게티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와 지성의 모든 생명체는 지구의 스파게티화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블랙홀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복사열 때문에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블랙홀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질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가장 보수적인 과학자들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순간 물질은 점점 강해지는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원자 단위로 쪼개질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몇몇 이론가들은 더 흥미로운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화이트홀. 블랙홀의 반대 개념인 화이트홀은 블랙홀이 무엇이든 빨아들이는 것과 달리 무엇이든 내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화이트홀 이론가들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물질이 배출되는 통로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연구로도 화이트홀은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관측된 적도 없습니다. 2. 블루홀. 블루홀은 케르 블랙홀을 두고 일부 이론가들이 기존의 블랙홀과 구분하기 위해 만든 용어입니다. 케르 블랙홀은 일반적인 블랙홀과 다르게 회전하는 블랙홀로 블랙홀의 중심에 특이점이 아닌 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블루홀 이론가들은 이 링이 지금의 우주와 다른 다중우주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시간여행.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은 시간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 시간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은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블랙홀에 들어가면 시간이 느려지기만 하고 다시 빠져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그 또한 실증이 없는 가정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블랙홀의 내부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미치오 카쿠는 이러한 블랙홀의 미스터리를 평생 연구해온 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아인슈타인의 중력이론과 양자이론을 통합할 수 있는 단일이론을 만들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연구를 거듭한 끝에 자신의 연구에 촉근이론을 도입했는데요. 촉근이론은 자연의 모든 것이 아주 작은 끈의 진동으로 표현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는 자연의 모든 현상을 이 끈의 움직임으로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블랙홀이나 웜홀 및 우주의 기타 이상현상 또한 이 끈이 시간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카쿤은 촉근 이론을 바탕으로 블랙홀이 다른 차원과 연결된 통로인 웜홀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차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총 10개의 차원은 시간이 지나 우주가 팽창하고 냉각됨에 따라 지금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4개의 차원밖에 남지 않게 된 건데요. 사라진 차원들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일상 속에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카쿠가 블랙홀이 웜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그는 블랙홀이 지금은 관측되지 않는 다른 차원으로 물질을 빨아들이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차원에는 과연 어떤 존재가 머물고 있는 것일까요? 미치오 카쿠가 신으로 지목한 그 다른 차원의 존재를 밝혀내기 위해 과학자들은 오늘도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블랙홀의 미스테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블랙홀이 어딘가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주는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아니, 몇몇 과학자들은 우주가 우리가 인지하는 것과 같은 공간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있죠. 우주에 무엇이 있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우주를 동경해왔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며 했던 갖가지 상상은 별자리로 이름 붙여졌고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우주로 나간 지 거의 100년이 지났음에도 우리는 우주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있어 우주를 경험한 사람은 여전히 극소수입니다. 따라서 우주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뱀을 봤다는 주장을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진공의 상태에서 노크 소리를 들었다면요.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신비한 체험은 공식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께 우주비행사들이 지구 밖에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오랫동안 그것이 뱀이 아니라고 의심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뱀의 형체를 갖고 있는 생물이었다. 1994년 우주비행사 스토리 머스그레이브는 놀라운 증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그는 6차례나 우주비행을 하였고 의사이자 수학자로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우주비행사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그가 이런 주장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증언에 대해 의심조차 하지 않았죠. 그는 자신이 타고 있는 우주선 안에서 뱀과 비슷한 생물을 보았습니다. 뱀은 일반적인 지구의 뱀보다는 훨씬 더 거대한 2, 3미터의 크기였고 우주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스그레이브를 따라다녔습니다. 이 생물은 마치 할 말이라도 있는 것처럼 머스그레이브를 향해 대화를 시도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 머스그레이브는 이곳이 우주에서 흔히 겪는 환각의 한 형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비행에서 똑같은 생물을 목격했을 때 그것이 환각의 아님을 확신할 수 있었다. 총 6번의 우주비행 중 뱀을 목격했던 것은 두 차례를 연달아서였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철저히 정신건강을 진단받고 비행이 허가되기 때문에 연달은 환각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우주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에게 우주생물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것은 나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우리 모두는 이것이 달 착륙 당시 닐 암스트롱이 했던 이야기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것이 그가 달 표면을 디디드며 내뱉었던 첫 번째 말이었을까요? 사실 그가 내뱉었던 첫 마디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발을 내딛기 바로 직전 나사와 달 착륙선 사이의 교신이 약 2분간 전파 방해로 인해 중단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당시 달 착륙선의 전파는 호주의 수신기를 통해 전송되었으며 이곳에서 미국의 텔레비전을 통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중계되었습니다. 덕분에 극소수의 호주인들만이
그 2분 동안 닐 암스트롱이 했던 말들을 들을 수 있었죠. 저 큰 거, 거대해요. 어, 하느님, 다른 우주선들이 여기에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큰 구덩이 반대편에 늘어서 있어요. 발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시차를 두고 중계했던 까닭으로 이는 세계적으로 방송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호주인들은 분명히 이 발언을 기억하고 있죠. 흥미로운 것은 닐 암스트롱이 이후에 결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닐 암스트롱이 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사가 숨기려고 하는 달 착륙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 고든 쿠퍼는 역사상 마지막으로 우주에서 홀로 시간을 보낸 인간이었습니다. 1950년대 미국 정부와 나사는 우주 비행을 위해 공군과 오랜 시간 동안 협력했습니다. 고든 쿠퍼는 공군의 비행사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죠. 1951년 여러 파일럿들과 함께 편대를 이뤄 비행 훈련을 받던 중 그는 거대한 UFO들의 대규모 함대를 목격했습니다. 파일럿들과 함께 이를 상부에 보고했지만 이는 곧바로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고든 쿠퍼가 겪은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63년 그는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 머큐리에 홀로 탑승하여 지구 궤도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호주 퍼스 상공을 비행하던 중 그는 이번에도 빠르게 비행하는 초록색 물체를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호주의 추적 시스템에도 감지되었으나 은폐되었죠. 고든 쿠퍼는 2004년 타계하기 직전까지 나사와 미국 정부가 UFO의 존재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중국의 첫 번째 우주비행사 랑위는 우주선에서 이상한 소음을 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우주선 바깥에서 노크를 하는 소리처럼 들렸죠. 진공상태에 가까운 우주선 바깥에서 이런 소음이 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망치나 철제 양동이를 치는 소음과 비슷했죠. 소음은 지속적으로 내부로 침입했습니다. 환청일 것이라 생각한 랑위가 우주선 벽에 손을 갖다 대었을 때 분명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엇인가가 우주선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처럼 노크는 지속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랑위가 이를 겪은 것은 한두 차례가 아니었다는 것이며 우주선에 함께 있던 다른 비행사들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 진술한 것이죠. 비행선을 두드리는 소음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주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생명체의 것이었을까요? 다섯 번째 이야기. 나사의 우주비행사 르로이 초가 국제우주정거장의 지휘관이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매우 이상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허핑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상한 선으로 이어진 녹색 빛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뒤집힌 체크무늬 같은 빛은 국제우주정거장을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홀로그램으로 이루어진 듯한 빛덩어리가 우주정거장 근방을 유용하는 것 같았죠. 우주는 지구와는 다르게 진공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빛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이것이 지구에서 쏘아올려진 빛이 빚어낸 환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르로이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자신이 목격한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1969년 아폴로 10호가 달의 뒷면을 지나가던 중 탑승하고 있던 모든 우주비행사들은 일제히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소리라기보다는 음악에 가까웠죠. 그들은 그 소리가 마치 에테리어란 음악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스태퍼드, 존 영, 유진 선한 선장이 이 음악을 들었다고 전해지죠. 음악 소리에 대해 그들이 묘사한 대화를 들어보면 당시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들었어 저 휘파람 같은 소리? 외계 음악 같지 않아? 정말 이상한 음악인걸? 아무도 우리 말을 믿지 않을 거야. 이 기이한 음악이 나를 진짜 괴롭혀. 아, 나도 들리는 것 같아. 이걸 누가 믿겠어? 아무도 말해서는 안 되겠군.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야 할까? 모르겠어. 조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놀라운 것은 아폴로 11호에 탑승했던 또 다른 비행사 마이크 콜린스 역시 이와 같은 음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소리가 달 착륙선과 사령선의 초단파 라디오 주파수 간의 혼선일 것이라 주장했으나 역시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하나의 의견일 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당신들이 나를 죽였어. 우주 비행사인 블라디미르 코마로프는 1967년 이 끔찍한 말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소련에 의해 우주로 보내진 초기의 비행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우주선이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비행을 거부했지만 소련은 이를 묵살하고 그를 우주로 보냈습니다. 그가 우주로 진입한 지 며칠 후 소유주 1호는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미국의 정보 청취소를 통해 수집되었습니다. 우주선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고 산소는 줄어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분노에 찬 울분을 토해내며 우주선과 함께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우주선 내부가 뜨거워진다. 너희들이 나를 죽였어.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거대하며 신비로운 곳입니다. 따라서 지구인의 관점에서 이를 감히 재단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겪은 수많은 신비 사례들은 우주가 우리에게 보여준 극히 일부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지구인의 가소로운 과학으로 이와 같은 우주의 신비를 제대로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주 비행사들이 겪은 신비로운 이야기들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우주 밖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테슬라의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여러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실 그의 화성 탐사 계획인 스페이스 X 역시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종의 기행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대단한 점 중 하나는 그가 해낸 모든 기술적, 경제적 성취들이 한순간에 아무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 역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우리의 우주가 하나의 가상세계일 것이라는 발언을 하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치 영화 매트릭스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정체가 사실 거대한 시뮬레이션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일론 머스크의 주장에 저명한 물리학자들이 힘을 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우리의 존재가 시뮬레이션이 아닐 확률이 0.00001%에 수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천체 물리학의 저명한 학자인 닐 디그레스 타이슨은 그 확률이 정확히 50대 50일 것이라고 말하며 일론 머스크의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쪽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주가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세계가 시뮬레이션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은 과거 오랜 시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철학적 문제였습니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역시 이러한 철학적 배경에서 나온 말인데요. 데카르트는 인간의 인식이 철저히 감각을 통해 전달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감각기관을 부정한 끝에 결과적으로 생각하는 나는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이 철학적 사유는 근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인식론에 크나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장자의 호접지목 역시 비슷한 구석이 있는 철학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꿈속에서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깬 후 자신이 나비인지 꿈을 꾼 것인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는 세계의 실제성에 관한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컨 이후 자연과학은 철저하게 실제성에 입각한 관찰과 입증을 중시하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철저하게 철학적인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이르러 양자물리학의 발전 등으로 인해 시뮬레이션 우주론의 가능성이 다시 한번 재점화된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이자 인공지능과 기술 특이점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닉 보스트롬은 2003년 이 주장을 심화하여 모의 실험에 대한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현재까지도 시뮬레이션 우주론의 핵심적인 주장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우선 보스트롬 교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식을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현재 AI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에 빗대어 본다면 이는 허황된 공상이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뇌과학에서 밝혀낸 결과에 따르면 최소 밀리초당 10회의 연상을 발휘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라면 인간의 뇌를 재현할 수 있으리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주적인 단위로 그 계산 범위를 확대하면
우주 전체를 재현하는데 10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보스트롬 교수는 이와 같은 전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명제를 도출해냅니다. 첫 번째는 인류가 우주 단위의 시뮬레이션을 재현해내는 수준의 기술력에 미치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가설. 두 번째는 설령 그런 기술력을 지닌다 한들 의식을 재현해내는 대규모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확률이 지극히 낮다는 가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의실험 가설이 지극히 높은 확률로 참이라는 가설입니다. 보스트롬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세 가지 가설 중 하나는 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보스트롬 교수는 모의실험 가설이 참이라는 명제가 오를 확률은 20%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엄밀한 논증이 필요한 현대 철학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된 것 자체가 그야말로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습니다. 보스트롬 교수의 철학적 발표 이후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다양하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일부 비판적인 사람들은 우주가 지나치게 광대하고 팽창하고 있으므로 컴퓨터 또한 우주 안에 있는 사물에 불과하다며 이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보스트롬 교수는 이에 대해 우주를 통째로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 모의적 의식의 주변만 구현하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시뮬레이션 우주 안의 인간에게 우주 그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주라는 가능성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자인 미치오 카쿠는 기상예보를 하는 것도 슈퍼컴퓨터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며 시뮬레이션 우주론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양자역학은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꽤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자역학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관측하는 부분만이 파동함수가 불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야에 들어오는 것만은 계산하게 되므로 우주의 작동 방식은 마치 게임이 작동하는 방식과 유사한 것입니다. 즉, 물질이 관측되기 전에는 확률로서 존재한다는 양자역학의 법칙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연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적화와 비슷하며 우주가 사실 연속적인 나갈로그가 아닌 최소 단위가 모여 구성된 디지털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초근이론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브라이언 그린은 시뮬레이션 우주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만일 우주가 시뮬레이션이 맞다면 인류의 과학이 충분히 발달한 미래에 인류가 이 시뮬레이션의 메모리의 한계로 인한 오차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임을 예견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시뮬레이션 우주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만약 인류의 과학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여 우주의 끝에 도달하게 되고 다중우주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우주에 대해 인류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설을 가리켜 오메가 포인트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강력히 지지해주는 과학적 가설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우주가 스스로 팽창한 자가학습의 결과물일지도 모른다는 주장 역시 최근에 제기되어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단순한 가능성의 영역으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일론 머스크의 강력한 발언으로 인해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떠한 이유로 이와 같은 발언을 했던 것일까요? 지금까지 화성과 우주에 대한 그의 관심에 빗대어 볼 때 이와 같은 주장은 다분히 모순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치밀한 계산 없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숨기고 있는 진정한 속내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시뮬레이션 우주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통해 재조명된 이 가설은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에게 이해 지지받는 가설이 되었는데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통 속에 든 뇌에 불과한 존재인 것일까요? 인간의 인식 너머에 존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주의 끝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곳은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외계인을 찾는 것보다 힘들었다.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 사이에서 작고 어두운 점으로 숨어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는 자신이 발견한 명왕성을 두고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태양계는 비교적 우리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태양계의 대표적인 행성 중 하나인 명왕성조차 과학자들의 치밀한 계산과 운이 따르지 않았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태양계 안에서 발견된 잘 알려지지 않은 다섯 가지 신비한 물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브젝트 X.
2010년 1월 6일 나사의 허블 망원경은 유령처럼 태양계를 통과하는 X모형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 물체의 유령같은 잔상은 바로 그 물체가 내뿜고 있는 수증기 때문이었는데요. P2010A2라고 명명되어진 이 혜성은 자신의 몸체 뒷부분에 140m가량의 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관찰되었던 다른 혜성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행성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위치한 소행성대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소행성대가 고대의 화성과 목성 사이에 존재했던 헬라스라고 불리는 행성의 파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헬라스가 화성과 충돌해서 화성의 생명체를 몰살시키고 그 여파로 수십만 개 암석으로 쪼개져 우주를 떠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행성대에 존재하는 암석구는 대체로 그 모양과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데요. 때문에 궤도를 예측하기가 힘들어 지구의 혜성 충돌 시나리오에 가장 많은 위험성을 품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는 이 지역에서 온 것이라고 추정되는 10km급의 소행성에 의해 한 번 종말을 맞이한 적이 있었는데요. KT 충돌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지구에 살고 있던 공룡이 멸종하기도 했습니다. 흑기사 위성. 태양계에 존재하는 각 행성은 자신의 중력에 묶인 다양한 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위성은 달이지만 우리 지구에는 또 다른 위성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흑기사 위성은 지구의 극궤도에 존재하는 우리 지구의 신비한 위성입니다. 이 위성의 존재는 최근에 들어서야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매우 작은 크기로 아직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 위성을 두고 사람들은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물체가 니콜라 테슬라가 1930년도에 쏘아올린 무선 신호용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냉전 체제에 소련이 구축한 비밀 스파이 위성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흥미로운 주장 중 하나는 이 위성이 13,000년 전에 엡실론 부티스라고 불리는 북두 침부 자리에 존재하는 이중성에서 지구로 보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구를 감시하는 외계 지성체의 감시 위성이라는 것이죠. 흑기사 위성은 2008년에 우주왕복선의 승무원이 촬영한 사진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이 사진에서 우리는 푸른 지구를 배경으로 우리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검은 물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위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외계인의 검은 눈일까요? 아이손 혜성. 2012년 9월 21일에 발견된 혜성 아이손은 우리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있는 오르트 구름대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크기가 5km에 이르는 이 혜성은 태양에 다가오는 동안 점점 가속도가 붙어 2013년 11월 23일에는 136만 km의 속도로 태양과 몹시 가까운 거리를 지나치게 됐습니다. 이 혜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혜성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혜성은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더 밝아지기보다 더 어두워지는 현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혜성이 일반적인 혜성과 다르게 먼지보다는 바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때문에 학자들은 아이손을 최근 100년간 발견한 혜성 중에 가장 어두운 혜성으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손은 태양계의 가장자리에서 오랫동안 존재했기 때문에 태양계의 초기 상태를 반영하는 고대의 물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학자들은 이 혜성의 탐사를 통해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발전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성 X. 명왕성이 발견된 1930년대 이후로도 태양계에서 새로운 행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구에서 관측하기 힘든 환경에 놓인 행성들이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천문학자 로드니 고메스는 명왕성 너머에 존재하는 외소행성들의 궤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지구 4배 크기의 행성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고메스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행성 운행 시뮬레이션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지구 4배 크기의 행성의 존재가 외소행성들의 독특한 궤도를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고메스가 추측한 행성 X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메스의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해황성의 존재 또한 청황성의 궤도 측정을 통해 예상되었고 학자들의 관찰 끝에 발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1991 VG 1991년 12월 1991 VG로 명명된 10m 가량의 해성이 지구 가까이에 접근했습니다. 이 해성이 지구 위를 통과할 때 학자들은 일반적인 해성과는 다른 이 해성의 몇 가지 특징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해성의 궤도가 지구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991 VG는 지구에 충돌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의 해성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이 같은 해성의 궤도를 두고 지구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것처럼 여겨진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해성의 밝기가 급격하게 변동한다는 것도 학자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우주에서 이렇게 밝기가 변하는 물체는 인공물을 제외하고는 관찰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천문학자 던컨 스틸은 이 해성의 밝기 변화를 두고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마치 회전하는 우주선 표면의 일시적인 정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1991 VG가 나사가 1960년대에 발사한 우주선의 잔해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1991 VG가 지구와 비슷한 궤도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지구에서 발사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은 1991 VG가 태양광 패널과 같은 반사성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나사는 자신들이 발사한 우주선들은 모두 식별 가능하고 1991 VG는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91 VG는 과연 인공물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지구를 조용히 미행하고 있는 외계의 탐사선일까요? 1991 VG가 우리 지구의 궤도에 다시 들어오는 2025년에는 그 비밀이 풀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태양계 안에서 발견된 잘 알려지지 않은 다섯 가지 신비한 물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물체가 가장 신비하게 느껴지셨나요? 1947년 7월 8일 미국 뉴멕시코주의 어느 외딴 농가에서 새벽 동안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있었던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회자되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날을 기점으로 우리는 이때 발견된 물체를 가리키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접시. 오늘은 로스웰에서 발생한 한 가지 미스테리한 추락의 흔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47년 7월 9일 뉴멕시코의 지방신문 로스웰 데일리 레코드에는 짤막한 보도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로스웰 근처의 목장에서 비행접시를 회수했다고 로스웰 공군기지가 발표했다. 이 비행접시는 목장주가 발견하고 보안가에게 알렸다. 보안가는 공군기지에 연락했고 공군은 잔해를 수거했다. 이 잔해는 공군기지로 운반되었으며 고위급 인사들이 조사하고 있다. 이 비행접시의 크기, 모양, 재료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뉴스가 대중에게 알려지자 미국 사회는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1940년대 후반은 북미 지역에서 UFO 목격 사례가 유례없이 증가하던 시기였는데요. 당시 UFO를 목격한 적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뉴스에서 보도되는 비행접시가 자신들을 목격했던 바로 그 물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행접시가 자국의 공군에 의해 수습됐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조만간 그 물체의 실체가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로스웰 데일리 레코드의 보도가 있은 다음 날 미국 공군은 이례적으로 신속한 반박 성명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로스웰에서 발견된 것은 추락한 기상관측용 풍선일 뿐이다. 이 간결하면서도 단호한 성명 이후로 미국 공군은 약 47년간 로스웰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발표는 로스웰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많은 미국인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지만 특히 이 사건의 진실을 갈망하던 두 명의 인물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을 줬습니다. 로스웰 데일리 레코드의 편집자인 제이슨 켈라히는 사건이 있던 그날 밤 현장을 직접 찾아 수십 장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당시 그는 접시 형태의 날개가 달린 비행 물체가 쓰러진 나무들 사이에 추락해 있는 것을 목격했고 20명가량의 군인들이 도착해 그것을 수거하는 과정까지 지켜봤는데요.
켈라이는 로스웰 데일리 레코드에 비행 접시에 관한 기사를 실었던 그날 저녁, 자신을 JB라고 소개한 한 남자가 찾아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로스웰 필름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켈라인이 소속돼 있던 로스웰 데일리 레코드는 그 뒤로도 줄곧 정부로부터 로스웰 사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아왔는데요. 1970년대에 있었던 한 인터뷰에서 공개된 켈라인의 사연은 당시 정부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스웰 사건 최초의 목격자 윌리엄 프레즐 또한 자신이 발견한 물체가 기상 관측용 풍선이었다는 보도에 반발했는데요. 그는 사건이 있던 그날 밤 자신의 목장과 인접한 숲에서 이 물체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UFO의 존재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던 브레즐은 지역 보안관에게 그 물체가 그저 가볍고 튼튼한 은박 호일로 만들어진 물건이라고 보고했는데요. 그는 그 금속이 아주 얇았기 때문에 쉽게 구부릴 수 있었지만 금방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갔고 발로 밟거나 돌로 내리쳐도 흠집 하나 나지 않는 이상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억하기도 했습니다. 브레즐 또한 공군의 보도에 반발해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공군의 체포영장이었는데요. 그는 한 달 동안 강도 높은 조사와 로스웰 사건에 대한 침묵을 강요받은 끝에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로스웰 사건은 1970년대가 되자 UFO 연구자들에 의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시 로스웰 공군기지의 정보장교였던 제시 마르셀이 증언자로 나섰기 때문인데요. 마르셀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인들을 이끌고 브레즐의 목장에 방문한 책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회수한 물체를 상부에 보고했을 때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 물체 중 일부를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가서 가족들에게 보여줬는데요. 마르셀의 아들 제시 주니어는 아버지가 차 뒷좌석에 그 물건을 가지고 온 그날을 20년이 지난 뒤에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시 주니어는 그 물체가 아이빈과 유사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었지만 절대 평범해 보이지는 않았다고 기억했는데요. 그 물체의 표면에 새겨진 그림과 같은 기호들이 마치 이집트의 상형 문자처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UFO 연구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마르셀은 그 물체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이야기하며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저는 로스웰 공군기지에 근무하면서 당시 항공기에 사용되던 모든 재료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발견한 물질은 우리가 항공기를 만들 때 사용하던 그 어떤 재료와도 유사하지 않았습니다. UFO 연구자들은 마르셀 외에도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많은 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로스웰의 장의사 글렌 데니스는 1947년에 로스웰 공군기지 내부에 있는 군인 병원에서 외계인의 시체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는데요. 그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군인들의 제지 때문에 병원에 출입할 수는 없었지만 그곳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를 통해 외계인의 시체가 그 장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그것에 대한 스케치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스웰 공군기지의 장교 프랭크 카우프만 또한 당시 군 내부에서 외계인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는데요. 그는 5명의 외계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명의 외계인과 짧은 시간 동안 교류했으며 그들이 인간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목격자들이 한 목소리로 로스웰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물체가 UFO였다고 증언했지만 반세기 가까이 그 사실을 침묵하던 미국 공군은 1994년이 되어서야 로스웰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들은 로스웰 사건에서 회수한 미확인 추락물체가 당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모굴이라는 비밀 프로젝트에 사용되던 장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모굴 프로젝트는 기상풍선에 레이더를 장착하여 당시 소련에서 진행되고 있던 핵실험을 관측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는데요. 미국 공군은 이 장비에 실려있던 인체 모양의 더미들이 우연치 않게도 외계인의 시체를 목격했다는 주장을 만들어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UFO 연구자들은 미 공군의 1947년 로스웰 사건에 대한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험을 통해 당시의 레이더 기술로는 뉴멕시코 지역에서 소련의 핵실험을 관측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증명했는데요. 또한 그동안 수집된 수많은 군 관계자들의 증언과 비교 분석을 통해 당시에 발견된 외계인 시체가 실험에 사용되는 단순한 인체 모형과 혼동될 리가 없다고 결론짓기도 했습니다.
UFO 연구자들은 미공군이 이 보고서를 사건의 진실을 목격한 목격자 대부분이 사망한 1994년에 발표했다는 것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미공군은 어째서 50년이 지난 뒤에야 로스웰 사건을 공개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일까요? 오늘은 로스웰에서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이 UFO의 잔해를 회수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매년 증가하는 UFO 목격사례는 점점 더 외계인의 존재를 부정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단지 인류를 관찰하기 위해 지구에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에 비해 높은 실종자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종을 경험한 사람 중 다수가 외계인을 목격했거나 외계인에 의해 납치가 됐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외계인에게 납치를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과 외계인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라가시 납치 사건. 1976년 미국 메인주의 한 시골 마을 미술 동아리에서 만난 4명의 고등학생이 캠핑을 떠납니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알라가시 호수에 캠핑장을 차렸는데요. 맑고 깨끗한 호수와 멋진 산을 캔버스에 옮기기에는 그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특히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대학을 준비하고 있던 폴츠는 손전등에 의지해서 자정이 될 때까지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둘째 날 밤에도 호수에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던 사람은 폴츠였는데요. 달빛에 일렁이는 호수의 표면을 표현하기 위해 섬세하게 붓을 놀리고 있던 폴츠가 하늘에서 이상한 빛을 발견한 것은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별보다 조금 밝다고 생각한 빛은 점점 거대해져서 이내 달의 절반 크기까지 커졌는데요. 텐트에 있는 친구에게 그 이상한 빛을 알린 폴츠는 친구들과 함께 그것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어두컴컴한 연못 위로 카누를 띄웠습니다. 빛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폴츠와 친구들은 그것이 생각보다 자신과 가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폴츠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한 친구가 손전등을 켜서 그 이상한 빛을 향해 SOS 신호를 그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불길한 빛이 빠른 속도로 그들에게 다가와 이내 네 사람을 모두 삼켜버리고 말았던 것인데요. 이 고등학생들이 다음으로 기억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 도착했는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채 캠프장에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알리가시 납치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발생 당시에는 학생들에게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주가 지나자 학생들은 자신들이 매일 완전히 똑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긴 목과 큰 머리를 가진 신비한 존재들과 함께 우주선에 탑승하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요. 폴츠가 수술대에 올라 그들의 실험 대상이 되고 다른 친구들이 그 주변에서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 또한 동일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4명의 학생들은 UFO 전문가 그룹과 만나 상담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전문가들이 실시한 최면요법에서도 외계인과 조우한 그들의 기억은 동일하게 확인됐으며 심리진단과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학생들 모두가 그림을 그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목격한 외계인의 스케치를 그리기도 했는데요. 모두가 분리된 장소에서 각자 다른 시간대에 그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계인의 생김새나 체형, 우주선 내부의 풍경에서 많은 유사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황금 시간대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미국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납치 실험의 주인공이었던 찰리 폴츠는 2018년에 외계인의 납치를 다룬 영화 엑스트라오디너리 더 시딩의 제작에 참여하며 그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외계인들로부터 정자를 채취당했다. 그들은 그 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이 끔찍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의 유전자는 혼혈 아이를 만드는데 이용될 것이다. 몸에서 발견된 외계물체. 테네시주에 거주하는 제시 롱은 여름에 일어난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만난 외계인의 흔적을 무려 30년 뒤에 자신의 몸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1957년 여름, 제시는 집 뒤편의 언덕에서 마치 건설 중인 듯한 둥근 건물을 하나 발견합니다. 평소에 없던 건물에 호기심이 생긴 제시는 무심결에 그 건물에 다가가게 되는데요. 그러자 거기에서 키가 큰 남자 하나가 나와 제시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고
그 즉시 제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후 기억을 잃은 제시는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30년이 지난 어느 날 다른 문제로 최면요법을 진행하던 중에 그 여름날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제시는 최면 속에서 자신이 긴 복도로 끌려간 뒤에 평평한 테이블 위에 놓여 왼쪽 정강이에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당장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실제로 제시의 왼쪽 정강이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시는 이 물질을 수술을 통해 제거한 뒤에 사우스 웨스트 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는데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우스 웨스트 연구소는 이 물체는 매우 놀라운 구성을 갖고 있으며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표면 특성을 보였다고 말하며 물체의 정체에 대해서는 지구상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물질이라는 대답밖에는 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했는데요. 이 물질을 제거한 뒤 제시의 몸에는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는 얼마 뒤 다시 한번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1990년 뉴멕시코에서 차를 몰던 제시는 신호를 기다리던 중 차를 탄 그대로 외계인에게 납치가 됐는데요. 여성인 것으로 추정되는 외계인이 제시에게 다가와 외계인 아이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아이입니다. 당황한 제시는 그 아이를 손에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시는 여전히 운전대를 붙잡고 차 안에 있었지만 자신이 뉴멕시코에서 1800km가 떨어진 뉴올리언스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제시의 정강이에 삽입된 물체가 인간이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삽입하는 인식표의 기능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 물체의 정체는 뭐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기환. 1975년 11월 5일 애리조나의 벌목꾼 트래비스는 동료들과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을 하던 중 언덕 너머에서 비정상적일 정도로 밝은 노란색 광채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신비함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간 벌목꾼들은 그것이 커다란 금빛 원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트래비스가 미친 듯이 원반을 향해 달려간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동료들이 말릴 틈도 없이 원반을 향해 달려간 트래비스는 마치 공격 본능에 사로잡힌 동물과 같았는데요. 벌목꾼들은 그가 원반에서 쏟아져 나온 청록빛을 맞고 공중으로 발을 뻗은 채로 붙잡혀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목꾼들은 통화가 가능한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이 일을 경찰에 알렸는데요. 이때 출동한 보안관은 모든 남성이 정신이 나간 듯이 보였으며 그중 두 명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후 대규모 수색대가 파견돼 트래비스의 시신을 찾기 위해 며칠 동안 수백 킬로미터의 지역을 샅샅이 뒤졌는데요. 놀랍게도 5일 뒤에 트래비스가 멀쩡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실종됐던 기간 동안 상당량의 체중이 빠져 있었는데요. 많은 목격자가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는 TV를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됐고 이후 트래비스는 자신이 UFO에서 겪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UFO가 실존한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외계인 납치 사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UFO를 목격하거나 납치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로스웰 주에 살고 있는 로버트 리지는 이상한 감각을 종종 느끼곤 했습니다. 갑자기 강력한 기운이 자신을 인도한다는 느낌을 받는 일이 그에게 종종 있었던 것이죠. 평범한 세일즈맨으로 살던 그는 트럭을 운전하는 일이 많은 보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의 어느 날 그에게 다시 한번 그 감각이 찾아왔습니다. 로버트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갑자기 트럭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사막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홀린 듯이 바닥을 파내려 가던 그에게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물음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그 모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파낸 땅바닥 밑에는 현재 로스웰 돌멩이라고 불리는 유적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47년 공군은 로스웰 공군 비행장에 추락한 비행 접시에 대한 뉴스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정부는 이 주장을 완전히 은폐하고 말았습니다. 비행 접시가 추락하였다는 발표는 오보임이 밝혀졌지만 많은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UFO에 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리지 역시 이 발표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2004년 유물의 발견 이전부터 그는 정부가 로스웰 비행 접시를 은폐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당시 UFO의 등장을 목격한 바 있었으며
주민 중 일부는 외계인의 시체를 본 적이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버트의 이런 생각은 유물의 발견 이후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는 이 유물이 이상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물이 발견된 장소는 인적이 닿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그 장소까지 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이끌었던 징조에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유물을 발견한 뒤 친구들과 함께 돌멩이를 관찰해보았습니다. 유물은 초콜릿 빛깔의 달과 지구, 아마도 태양계를 뜻하는 듯한 기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기호들은 마치 시계와 같은 원형 위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우주와 시간을 강력하게 은유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또한 돌멩이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인공적이었고 원료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돌멩이는 강력한 자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자석을 갖다 대면 돌멩이는 강력히 저항하는 듯 했습니다. 로버트는 이 돌멩이를 어떻게든 공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돌멩이는 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로스웰은 UFO 매니아들에게 그야말로 성지였습니다. 수많은 UFO 전문가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고 일부 사람들은 이곳에서 단체 집회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로스웰은 어떤 의미에서 거의 관광지나 다를 바 없었는데요. 하지만 개중에는 이곳을 성지처럼 생각하는 종교적인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로스웰 사건에서 그간 발견된 유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금속제 플레이트를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6개 달린 손을 한 쌍 묘사한 금속판은 UFO의 조종실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주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물들은 모두 가품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로스웰에는 상당수의 전문적인 사기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물을 조작해서 비싼 가격에 판매한 뒤 떠나기 일쑤였습니다. 많은 사기꾼들의 패턴은 모두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47년도에 UFO를 자신이 직접 본 뒤 신고했고 신고 전에 먼저 UFO에 들어가 가져온 유물이라고 했던 것이었죠. 대부분의 유물들은 공들여져서 만들어진 것임에는 분명했지만 대부분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음이 밝혀졌던 것이죠. 로스웰이 성역화되자 등장한 다양한 UFO 추종자들은 이곳을 성역처럼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UFO 추종자들은 거의 광신도들처럼 굴었습니다. 이곳에 터전을 잡고 우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며 외계와의 채널링을 시도하는 종교적인 무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스웰 유물의 또 다른 창작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물을 미리 숨겨놓고 외계인들과의 교신을 통해 발견했다고 뻔뻔스럽게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그 유물들은 결국 가품임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로스웰 돌멩이는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오늘날까지 로스웰에서 발견된 가장 그럴듯한 외계 유물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유물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로 이루어졌음이 드러났습니다. 엄격한 과학자들조차 이 유물이 혜성의 일부를 조각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물의 진위어부 공방이 한참이던 그때 깜짝 놀랄만한 발견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이 유물이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한층 더 강조해 주었습니다. 크롭서클은 밀이나 보리 등이 있는 논밭 위에 나타나는 정체불명의 문양을 뜻합니다. 하늘 위에서 쳐다본 이 기이한 기하학적 문양들은 누가 만들었는지도 왜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크롭서클이 발견되었습니다. 1678년 영국에서 발견된 크롭서클이 오늘날 최초로 기록되어 보고된 케이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가 깊은 미스터리 현상 중 하나라는 것이죠. 1996년 영국의 치셀던 지방에서 크롭서클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영국은 오랜 시간 동안 크롭서클이 발견되어 왔고 이 지방 역시 크롭서클이 자주 보고되는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1996년 발견된 크롭서클은 오랜 시간 동안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흔하게 발견되는 이상현상 중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로스웰 유물이 발견되며 이 크롭서클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크롭서클의 모습이 정확하게 로스웰 유물의 문양과 놀랍도록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2004년에 유물의 첫 발견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두 문양의 일치성이 공개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로스웰 유물의 진품 여부를 보다 더 확증해 주었습니다. 서로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두 현상이 이상하리만치 놀라운 우연의 일치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로스웰 돌멩이는 오늘날 가장 믿을만한 UFO 증거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양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고 있는데요. 이 문양이 지구의 자전과 달의 공전, 그리고 태양계를 뜻한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두 쌍의 달과 지구가 서로 다른 평행한 세계를 의미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인들이 우리가 속한 세계가 아닌 평행세계로부터 넘어왔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이 문양을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문양이 뜻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까지도 로스웰 돌멩이는 전문가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것들이 의문에 쌓여있는 실정인데요. 무엇보다도 이 돌멩이는 역사적 유물로 여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아닌 발견자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발견자인 로보트는 국영기관이 이 유물을 보존하고 연구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발견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국은 이 발견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비밀들이 묻혀있을지도 모르는 이 유물이 하루빨리 로보트의 바람대로 국영기관에 의해 연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연 이 돌멩이의 기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외계인이 보내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면 그 메시지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하고 밝혀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논문과 이론들을 검토하고 연구하는데요. 이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학자들도 설명하지 못한 놀라운 발견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태양 주변 미확인 물체. 태양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태양 가까이 있는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4월경 태양 가까이에서 맴도는 검은 삼각형 모양의 미확인 물체가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관측된 이후로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한 자리에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관측된 미확인 물체가 태양 흑점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천문학자 스콧은 미확인 물체가 회전하는 태양 위에 머물렀으며 이는 미확인 물체가 태양 표면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양 표면 가까이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뜨겁게 타오르고 사진을 찍어보았을 때도 흰색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미확인 물체의 색이 검은색이라는 사실 또한 미스터리한 부분입니다. 현재 외계인 음모론자들은 이 물체가 우주선이라고 믿고 있지만 과학계에서는 반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2. 오우무아무아. 오우무아무아는 최초로 태양계 내에서 확인된 성간천체입니다. 성간천체라는 말은 태양계 내부에서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계 바깥에 외계에서 유입되어 온 것이란 의미인데요. 기존의 혜성이나 소행성 등은 모두 태양계 내부를 공전하는 천체이지만 오우무아무아의 경우는 태양계 바깥에서 날아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도 양성자나 빛, 감마선, 우주선 같은 것들이 태양계에 유입되긴 하지만 이 정도로 커다란 천체가 날아들어온 것이 관측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우무아무아는 지구의 과학자들이 발견한 시점 이전에 이미 태양에 매우 가까이 접근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성간천체들의 접근 빈도를 고려했을 때 이는 상당히 가까이 접근한 편이라고 합니다. 오우무아무아는 장단축 비율이 초기 관측치에 기반한 추정으로도 약 6.6대 1이며 30대 1까지 제기되었는데요. 이는 인공위성과 같은 인공천체를 제외하면 태양계 내 어떤 천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극단적인 비율이라고 합니다. 성간 공간을 상당한 속도로 질주하는데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길다란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UFO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연구팀은 오우무아무아는 어쩌면 외계 문명이 보낸 탐사선일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항상 주위를 도는 천체의 경우 최근접 거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근일점을 통과한 후 멀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데 반해 오우무아무아는 더 빨라지면서 이동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우무아무아는 태양계를 관찰하러 온 우주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3. 빅풋 세스코치. 많은 사람들은 빅풋을 믿지 않습니다. 수년간 북아메리카의 숲에 살고 있는 거대한 유인원 같은 생물들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말이죠. 2020년 2월 오하이오주 솔트포크 주립공원의 숲을 산책하는 두 명의 등산객들이 나무 사이를 걷는 세스쿼치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솔트포크 주립공원은 1980년대부터 빅풋 관련 제보가 30건 이상이 들어올 정도로 빅풋을 목격하기 좋은 장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등산객들은 사슴뼈 자국을 따라 해당 지점까지 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영상에 찍힌 생물에게 다가갈 때 이상한 소리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쉽게도 영상에서 가장 잘 나온 부분은 드론에 의해 찍혔지만 촬영하던 등산객들이 더 가까이 갈 엄두를 내지 못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간에서는 이 오하이오 숲과 빅풋 전설 사이의 연관성 때문에 영상이 가짜라는 주장도 있지만 등산객들은 자신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4. 퍼서비어런스. 현재 나사의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화성에서 우리가 본 적 없는 화성 표면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2016년에 큐리오시티 로버가 발견했던 것을 밝혀줄 것 같은데요. 2016년 7월 21일 큐리오시티는 옆으로 누워있는 원통 모양의 물체 사진을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돌과 바위뿐인 주변에 혼자 우두커니 있는 모습이 기이한 모습이었는데요. 그 물체는 타일이나 직사각형 판자 따위로 덮여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나사는 이 사진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된 기뢰와 비슷해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진이 연구원들에게 꽤나 선명하게 보이고 그것은 인공적인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는 화성으로의 이전 임무에서 남은 잔해일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물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나사가 고화질 카메라로 같은 영역을 볼 수 있도록 퍼서비어런스에게 명령한다면 이 물체에 대한 궁금증이 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5. 이상한 빛. 많은 공상과학 스토리는 하늘에 있는 신비한 빛들의 목격으로 시작되곤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들은 현실로 나타나곤 하는데요. 빛나는 오브 무리는 미국의 메사 아리조나 동쪽 계곡 위에 나타났습니다. 2019년 12월 이 빛 무리는 수십 명의 사람들의 핸드폰 카메라에 포착되었는데요. 화질 좋은 영상으로 본 그 빛들은 지상으로 빛나는 플레어 같은 물체들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어떤 명령이나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미 연방항공국은 이 사건을 인지하고 영상을 검토했지만 영상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같은 날 아리조나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미국 도시 상공에서도 빛나는 오브가 나타났다는 제보가 여러 번 있었고 그것들 역시 카메라에 잡혔다고 하는데요. 늪에서 나온 가스에서부터 군용 비행기, 낙하산, 조명탄에 이르기까지 모든 뻔한 해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중 어느 것도 우리가 영상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과는 비슷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 특이한 불빛들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6. 릭스섬 얼굴 절벽. 페리돌리아라고 알려진 현상 때문에 인간은 얼굴이 없는 곳에서 얼굴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현상으로 캐나다의 환태평양 국립공원 보호구역에 있는 릭스섬 절벽의 얼굴 형상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주민 부족 세샤트의 헨크 구스 씨는 2015년에 카약을 타고 지나가다가 절벽에서 얼굴을 봤다고 주장하는 관광객을 만났습니다.
헹크 씨는 관광객이 믿을 만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절벽을 찾아 나섰고 2년 후 2.1m 높이의 얼굴 형태의 절벽을 발견했습니다. 절벽을 보던 헹크 씨는 그 얼굴이 자신 부족의 행정실 정문에 새겨진 나무 조각의 얼굴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그 사실을 근거로 절벽의 얼굴 형상이 자신의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 절벽이 사람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얼굴 형상은 바위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지만 헹크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 터키 12개 동물 달력. 많은 고대 문명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마야 달력은 2012년 종말 예측을 실패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터키에서 200년 전에 만들어진 12개의 동물 달력은 아직 기대할 만해 보이는데요. 몇몇 연구원들은 달력이 너무 정확해서 심지어 2020년 대유행까지 예측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달력에는 12마리의 동물이 있고 동물들은 각각 1년을 의미하며 년도마다 예언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달력에서 2020년은 쥐의 해였고 2020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예언으로 화재, 지진, 메뚜기, 감염, 전염병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매년 세계 어디서든 화재, 지진, 병충해, 감염 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예측하는 것은 특별한 점이 아니지만 전염병 예측은 흔하지 않으면서 정확한 정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2020년 초에 호주에서 큰 화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달력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호주 대화재를 추가 근거로 들며 달력의 정확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8. 시베리아 광산 비행 접시. 2015년 시베리아 광산에서 작업하던 러시아 굴착기들이 지하 60m 아래에서 이상한 접시 모양의 물체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너무 작다는 사실만 빼면 모든 면에서 비행 접시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 미확인 물체가 시베리아 쿠즈네츠크 분지에 있는 광산에서 발견되면서 전문 고고학자들이 현장에 파견되었는데요. 학자들은 물체의 모양과 구성으로 볼 때 그것이 인간이 만든 물건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신기한 점은 이 미확인 물체가 메머드 뼈와 같은 유물이 나오는 깊이보다 더 깊은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이 물체가 수천 년 동안 묻혀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인류는 왜 완벽한 원형의 물체를 만든 걸까요? 그리고 왜 그런 깊은 곳에 그것을 버려둔 걸까요? 9. 구글 어스 남극 구조물. 구글 어스 덕분에 우리는 집에서 편안하게 지구의 표면을 탐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 남극 대륙의 신비로운 구조물들은 SNS에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그 구조물의 정체에 대해 인터넷에서 갑론을 박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겨우 한 달 후 그 구조물의 이미지들은 구글 어스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해당 구조물은 2015년부터 구글 어스에서 볼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구조물과 관련된 누군가가 이 구글 측에게 해당 이미지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갑작스런 비밀 유지 움직임은 이 건물들이 군사 시설물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데요. 하지만 누가 그 시설을 소유 중인지,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10. 플로리다 거대 오징어. 버뮤다 삼각지대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미스터리 중 하나인데요. 수많은 배와 비행기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지역에서 사라지거나 추락했다고 합니다. 2019년 11월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 오거스틴의 해변에 대왕 오징어가 떠밀려온 후 새롭고 신비한 가설이 제안되었는데요. 이 지역은 17세기와 18세기 동안 순탄하게 항해하던 선원들은 종종 거대한 바다 생물에 의해 공격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증언이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플로리다에서 발견된 오징어 사체는 길이가 60m가 넘는데요. 이 오징어 사체는 해당 지역에서 두 번째로 발견된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체는 1896년에 발견되어 예일대학교에서 복원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이 지역에서 낚싯줄을 덮친 거대 오징어들의 사진도 찍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오징어들이 사는 바다라면 배들이 하나둘쯤 없어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보입니다. 11. 태평양 해저 거대 발자국. 해저 4km 이상 아래에 거대한 발자국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발자국과 같은 자국들은 하와이와 멕시코 사이의 태평양 바닥에서 과학상식을 거스르는 모양새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길이가 1.8m 이상이고 깊이는 30cm 이상이라고 합니다. 해저에 이런 자국을 내려면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깊은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무거운 생명체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국들은 채광 작업이나 연구 작업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 크기가 너무 커서 알려진 어떤 종의 물고기도 만들 수 없는 형태라고 합니다. 조사팀은 이 발자국들이 동일한 간격으로 인간의 발자국과 같은 보폭 패턴을 따르는 3,000개 이상의 자국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자국들에 대해 영국 사우스햄튼 국립해양학센터의 한 연구팀은 이 자국들이 향유 고래들에 의해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12. 파톰스키 크레이터.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러시아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에 위치한 분화구 모양의 파톰스키 크레이터의 비밀을 지금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리학자 등 전문가들의 머리를 극적이게 만든 이 크레이터는 지난 1949년 처음 발견됐는데요. 독수리 둥지 같은 이 크레이터의 크기는 약 80m 높이에 지름은 150m로 멀리서 봐도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크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한 이 크레이터의 나이는 100년에서 500년이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전문가들이 추측한 생성 원인은 화산 폭발, 운석 충돌, 핵실험, 구소련의 비밀시설 등 다양하지만 어느 것 하나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관련 전문가는 화산은 이 지역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으며 운석 충돌로 생긴 물질 또한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하며 인근의 나무도 비정상적으로 빨리 자란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계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는 아직 오지 않은 듯한데요. 그럼에도 과학과 기술의 발전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력이 높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는 하죠. 때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일들 말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현실과 진실에 의문을 품게 하는 6가지의 불가사의한 사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들을 해석해낼 수 있다면 그건 아마 놀라운 발견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추락하는 검은 새들입니다. 2011년 섣달 금음날 자정 직전에 수천 마리의 검은 새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 불가사의한 사건은 미국 아칸소주의 비비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청소작업이 진행되었고 쓰러진 새는 총 5,000마리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 새들은 나무, 자동차, 그리고 건물과 충돌하면서 둥기에 의한 외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죠. 처음에는 불꽃놀이가 사건의 이유로 지목되어 비난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비슷한 사건이 터지며 불꽃놀이는 잘못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내려졌죠. 1년 중 거의 같은 시기에 아칸소 강둑에 10만 마리의 북어들이 떠밀려 올라온 것입니다. 이상한 질병에 감염되었던 걸까요? 두 사건은 서로 201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고 몇몇 사람들은 해당 사건들이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이 똑같은 날에 한 번 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12년 새해 첫날,
검은 새들이 다시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연관성과 상관없이 불꽃놀이는 금지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충격적인 사건들이 2019년 7월 호주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 새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마치 독살당한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혹등고래의 변화입니다. 고래는 5천만 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음을 생각해봤을 때 고래들의 행동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한다는 건 분명 뭔가 이상한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겠죠. 최근에 혹등고래가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곳은 번식하기 위해서만 함께하는 고독한 생물체인 고래들에게는 매우 이상한 행동입니다. 해양생물학자들은 한 번에 20에서 200마리에 이르는 큰 무리의 고래들이 함께 이동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평상시의 먹이장으로부터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과학자들은 왜 그들의 행동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변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원들은 혹등고래가 어떻게 되든 간에 대부분의 바다 종들과는 달리 그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해당 사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세 번째는 근접한 토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합성된 이미지이죠. 하지만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정 행성이 지구에 과도하게 근접하게 되면 우리는 그저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좋아해야 할까요? 토성과 같은 행성이 지구와 가까이 있게 되면 말 그대로 토성은 우리를 공격하고 파괴하게 됩니다. 행성들이 같은 궤도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은 아주 큰 위험을 의미하죠. 일단 첫 번째로 지구의 중력은 완전히 어긋날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해당 행성의 중력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다른 행성들을 가까이서 보는 건 매우 신기한 일이겠지만 태양계가 파괴되는 건 그다지 유쾌한 일이 아닌 것 같네요. 궤도 속에서 순항하던 지구의 운명을 완전히 망쳐 멸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포타무스 분화구입니다. 포타무스 분화구는 독특한 모양 때문에 불독수리의 둥지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데요. 이는 1949년에 러시아 지질학자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브루키트의 시베리아에 있는 이상한 암석의 형성은 그것의 매우 이상한 모습 때문에 둥지라는 이름이 지어졌죠. 자세히 보시면 안에 알이 있는 거대한 새 둥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알이 부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화구는 약 150m 길이를 가지고 있고 대략 250년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 누구도 분화구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 모르죠. 또한 분화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역시 알 수가 없어 보입니다. 많은 이론들이 나돌고 있고 몇몇 사람들은 그것이 쓰레기 더미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역사가들이 그 지역의 인구가 그 정도 규모의 산업을 진행할 만큼 결코 충분히 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말이죠.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은 해당 분화구가 화산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근처에서 화산이 발견되지는 않았죠. 또 일부는 핵실험 장소일 수도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은 외계인이 그 분화구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죠.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나돌 만큼 그 분화구는 뭔가 특이합니다. 크레이터가 상승하고 하강하며 계속해서 모양이 변하며 그 근처의 나무들은 정말 빨리 자라고 있죠. 과연 정체가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번개맨입니다. 로이 설리반은 번개를 여러 번 맞고도 살아남은 기네스 세계기록 보유자입니다. 그는 남들은 평생 한 번 맞기도 힘든 번개를 일생 동안 7번이나 맞았는데요. 로이는 버지니아의 공원에서 일하던 관리인이었고 이러한 기록으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불운한 남자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1942년에 처음 번개로부터 공격당했고 1969년에 또다시 공격당했죠. 그의 불운은 1970년대에 더 증가하게 되었고 그 시기 그는 다섯 번 더 번개에 맞았습니다. 특히 그가 마지막으로 맞은 번개는 그의 신체에 심각한 타격을 남겼고 그 피해로 위가 타들어가기도 했죠.
번개에 맞는다는 건 1억 볼트의 전기로 구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와중에 계속해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설리반은 어떻게 번개와 그렇게 좋은 상성을 보여주었던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맞지 않고 사는데 말이죠. 이렇듯 번개를 맞고도 여러 번 살아남은 설리반은 불행하기도 사랑으로 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모하던 여성에게 사랑을 거절당한 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그가 가진 행운에 비해 너무 안타까운 결말이네요. 여섯 번째는 하늘에서 울리는 트럼펫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울리는 트럼펫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그리고 호주의 사람들은 모두 공중에서 트럼펫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제보했는데요. 예테보리에서 한 시민이 그 현상을 녹화했고 2018년에 유튜브에 해당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이 신비하면서도 공포스러운 현상에 조회수 역시 폭발했죠. 트럼펫은 마치 밴드 연습실에서 나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아무도 그 소리의 정체가 무엇이고 어디서 들려오는 건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해석을 하며 그 트럼펫 소리가 종말론 속에 등장하는 나팔 소리라고 주장하고 있죠. 요한 묵시록에서 어린 양이 마지막 일곱째 봉인을 뗀 뒤 반시간의 침묵이 있은 후 나팔을 들고 나온 일곱 천사가 향으로 의식을 치른 뒤 차례로 나팔을 불며 일곱 번의 재앙과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피 섞인 우박과 불, 이단을 죽이는 기병대 등 수많은 재앙이 발생하므로 종교적인 해석에 따르면 하늘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는 그다지 유쾌한 상징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우주에서 오는 외계인들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무서운 건 똑같은 것이네요. 우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하고 이상한 미지의 공간이죠. 우주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모든 행성이 생김새만 다르지 나머지는 전부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겁니다. 행성이라는 개념은 어찌 보면 단지 바위와 가스로 이루어진 큰 공일 뿐이지만 이런 간단한 설명보다는 확실히 더욱 독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주에서 가장 독특하다고 알려져 있는 여섯 가지 행성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기괴한 공상과학 소설 시리즈에 등장할 것처럼 보이는 행성들이죠. 첫 번째는 TRS-2b라는 별명을 가진 어둡고 위협적인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태양계로부터 75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한 그곳은 공식적으로 전 우주에서 가장 어두운 행성입니다. 이 별은 태양에 부딪히는 모든 빛의 1% 미만을 반사하여 현재 학계에 알려진 대부분의 외계 행성들보다 훨씬 어두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길할 정도로 어두운 표면은 부분적으로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흡수성 가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해당 이유만으로는 왜 그것이 그렇게 어두운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이 이 행성을 더욱 무섭게 만들죠. 이 사악한 모양의 가스 덩어리는 빛을 전혀 반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치 불에 탄 뜨거운 석탄 덩어리처럼 녹은 것 같은 붉은 빛을 냅니다. 그 행성의 표면은 매우 뜨거운데요. 빨간 표면은 섭씨 1100도에 혹독한 온도를 가집니다. 두 번째는 다이몬드 행성입니다. TRES-2b와는 다르게 오히려 빛나고 있죠. 이 행성은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우주의 어둠 속에서 홀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다이아몬드처럼 말이죠. 아니, 사실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맞습니다. 오오켄크리라는 이름의 이 행성은 지구의 약 두 배 크기이고 행성의 3분의 1은 단단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행성은 매우 무거운 탄소이고 너무 밀도가 높아서 모든 탄소가 고체 다이아몬드의 형태로 되어 있죠. 당장이라도 우주 왕복선을 타고 이 행성으로 가고 싶다고요?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행성은 지구에서 40광년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먼 곳까지 여행해서 끝없는 양의 다이아몬드를 채취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을 것 같네요. 지구상에도 아주 많은 다이아몬드가 있지만 이 행성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지구로 가져오게 되면 기존 지구의 다이아몬드 공급량을 완전히 압도하게 되고 따라서 다이아몬드는 완전히 가치가 사라지게 되겠죠. 즉 이 아름다운 행동은 멀리서 지켜만 볼수록 그 화려한 가치가 유지되는 행성인 것이죠. 세 번째 행성은 불타는 얼음 행성입니다. 이번 행성은 거대한 얼음 덩어리 행성인데요. 놀랍게도 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얼음 행성을 기억하시나요? 아마 이 행성의 표면에 서 있다면 바로 그런 모습일 겁니다. 세 번째 행성은 바로 글리세 436b입니다. 얼음 표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행성은 섭씨 439도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죠. 어떻게 이런 현상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얼음이 화학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녹는 점에서 한참 위인 439도에서 완전히 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통 행성의 중력은 매우 강합니다. 이 중력은 열기에 녹은 얼음물을 중심부로 끌어당기고 그것을 다시 고체 형태로 압축하여 표면의 얼음이 아무리 많이 타더라도 그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게 되는 것이죠. 즉, 중력이 만들어주는 무한 동력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비결로 인해 차갑게 얼어붙은 행성은 지금도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행성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비가 세차게 내린다거나 폭설이 쏟아져서 하루를 망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있는 대로 불평불만을 쏟아낼 겁니다. 하지만 이번 행성을 보시게 되면 아마 더 이상 지구의 날씨를 원망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유리비 행성입니다. 끊임없이 유리 조각이 비처럼 쏟아지는 행성 HD189773b를 소개합니다. 이 행성의 대기는 아름다운 푸른색을 띠는 실리콘 입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행성의 매우 높은 표면 온도 때문에 이 실리콘 입자들은 응축되어 단단한 유리를 형성하게 되고 결국 하늘에서 유리 조각이 쏟아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이 유리는 끝없이 부는 4000mph의 바람을 타고 폭풍우처럼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아무리 날씨가 불규칙하고 이상해서 짜증나는 지구라도 이 행성보다는 낫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다섯 번째는 글리제 581c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과학계의 연구에 의해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3대 외계 행성 중 하나로 뽑혔기 때문에 매우 특별하죠. 하지만 생명체를 부양할 수 있음에도 지구와는 매우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이 행성은 적색 외성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행성의 표면에서 하늘을 올려본다면 하늘의 색은 항상 진한 진홍색일 것입니다. 글리제 행성의 적색 외성 옆면은 매우 뜨겁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우연히 그 지점에 서 있다면 그 열기는 여러분을 산채로 녹일 테죠. 또 행성의 반대쪽은 너무 추워서 그곳에서는 반대로 여러분들을 즉시 얼려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극도로 폭력적인 행성이 인간과 비슷한 생명체를 살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는데요. 이 행성에는 뜨거운 면과 차가운 면의 중간쯤 되는 좁은 지대가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에 딱 좋은 온도죠.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한 발짝이라도 내딛는다면 바로 재앙이 찾아올 겁니다. 2008년에 우리는 지구에서 해당 행성을 향해 직접 메시지를 보냈고 그 메시지는 2029년에 행성의 누군가에게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여섯 번째 행성은 케플러 483b입니다. 이 행성의 이름은 케플러 483b, 470광년 떨어진 곳에 존재하며 케플러 우주 관측소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에 케플러라고 이름이 붙여졌죠. 이 행성은 매우 이상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행성 중 가장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구 유사도 지수는 다른 행성이 지구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여주는 표준 척도인데요. 1은 모든 면에서 지구와 같고 0은 지구와 전혀 다른 행성의 점수입니다.
케플러 행성은 이 지표에서 0.88이라는 아주 인상적인 지구 유사성 지수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케플러 행성을 매우 희귀하고 특별한 것으로 만들었죠. 2015년 1월에 발견된 이 행성은 외계 생명체를 위한 모든 적절한 전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와 같이 암석이 주요 구성 요소이며 지구가 태양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듯이 과학자들이 우주 탐사의 성배인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는 곳에 가까이 존재하고 있죠. 골디락스 존은 행성이 생명체가 살기에 너무 뜨겁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 있지 않으면서도 너무 멀어서 얼어 죽을 정도로 춥지 않은 위치입니다. 물은 생명체에 필수적입니다. 물이 있는 곳이어야만 생명이 있을 수 있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만 하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골디락스 지역에 존재하는 케플러 행성은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따라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런 흥미로운 연구들로 인해 이 행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외계 행성들 중 가장 이상하고 흥미로운 행성들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소행성은 지금도 매일같이 지구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지구에 진입하는 운석의 양은 100톤에 달하며 한 시간에 수백 개씩, 시간당 수천 개 이상 떨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이 대기권에 돌입하는 도중 운석 전면부 공기의 압축열 및 충격으로 소멸되며 대기권을 돌파한 운석 중에서도 대부분 바다에 떨어지기 때문에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운석이 타는 곳은 너무 빠른 속도로 인해 전면부의 공기가 단열 압축과 비슷한 원리로 인해 올라간 온도로 때문인데요. 마찰열에 의한 것이라면 운석 측면부도 뜨거워야겠지만 실제로 전면부 외에는 그리 온도가 높지 않습니다. 상온의 공기가 극도로 압축되면서 엄청난 열이 모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높은 곳에서 다이빙을 했을 때 수면에 부딪히면 부딪힌 면만 아픈 것과 원리가 같습니다. 특히 남극에는 대량의 운석이 묻혀있는데 대부분 유사 이전에 빙하 속에 파묻힌 운석들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남극에 집중적으로 운석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남극은 기후와 지리의 특성상 다른 육지 지역과는 달리 운석의 풍화작용이 덜 일어나기 때문에 운석이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극은 평균 1.9km 높이로 하얀 빙하가 쌓여있으므로 암석에 박혀있을 경우 눈에 잘 띈다는 점 때문에 유독 운석 발견이 잘 됩니다. 물론 남극 이외에도 거대한 운석이 유독 여러 개 발견되는 특이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캄포델 시엘로 지역입니다. 나레이터 레오라스트가 진행하는 천국의 들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캄포델 시엘로는 철 운석 그룹이 발견된 아르헨티나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지역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북서쪽으로 1000km와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남서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자코와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지방에 걸쳐 있습니다. 이 분화구는 4000년에서 5000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1576년에 일반 대중에게 알려졌지만 이미 지역 원주민들에게는 그 이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분화구와 주변 지역에는 많은 운석 조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100톤의 파편이 회수되었죠. 이 지역에서 발견된 운석 조각 중 가장 큰 조각인 30.8톤의 간체도와 28.8톤의 엘차코는 60톤의 호바 운석과 케이프요크 운석의 31톤 조각에 이어 지구에서 발견된 가장 무거운 단조각 운석 덩어리 중 하나입니다. 1576년 아르헨티나 북부의 한 지방의 주지사는 군대의 원주민들이 무기에 사용했다던 엄청난 양의 철을 찾도록 지시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스페인어로 캄포델시엘로, 천국의 들판으로 번역한 피그 논탈라라고 불리는 곳에서 철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탐험대는 토양에서 많은 금속 덩어리를 발견하고 비정상적인 순도로 묘사된 몇 개의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주지사는 탐험을 문서화하고 스페인 세비야에 있는 기록보관소에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이것은 빠르게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원주민 전설로 구전되었죠. 1774년 돈 바르톨롬의 프란시스코 대 마구나는 전설을 추적하여 엘메손 대 피에로, 철의 테이블이라고 불렸던 철 덩어리를 재발견했습니다. 1783년 루빈 데 셀리스가 이끄는 다음 탐험대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덩어리 주변의 땅을 치우고 이것이 하나의 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운석이 아니라 화산 폭발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믿었죠. 그는 런던의 왕립학회에 샘플을 보냈고 왕립학회에서 그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샘플들은 나중에 분석되었고 90%의 철과 10%의 니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화산 폭발로 형성된 것이 아닌 운석임이 확증된 것입니다. 분화구가 발견된 이래로 몇 밀리그램에서 34톤에 이르는 수백 개의 운철 조각이 회수되었습니다. 약 1톤의 질량인 오툰파는 1803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운석의 634kg 부분은 1813년에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옮겨졌고 나머지는 대형 박물관에 기증되었습니다. 엘타코라고 불리는 운석은 원래 3090kg이었지만 남아있는 가장 큰 조각의 무게는 1998kg입니다. 1969년 엘차코는 28840kg으로 지구상에 남아있는 운석 중 네 번째로 큰 운석입니다. 이 운석은 금속 탐지기를 사용하여 표면 아래 5m에서 발견되었는데요. 1980년에 땅속에서 추출되었고 당시 무게는 약 37톤으로 추정되었습니다. 1990년 아르헨티나 고속도로 경찰관은 로버트 하그가 엘차코를 훔치려는 의무를 저지했습니다. 도난될 뻔한 운석은 캄포델 시에로로 반환되었고 현재 지방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죠. 1980년에 엘차코의 무게를 달았을 때 당시 기술상의 문제로 측정 정밀도가 부족한 것으로 의심되었기 때문에 엘차코는 재측정한 결과 약 28,840kg의 질량으로 밝혀져 간체도는 가장 큰 캄포델시엘로 조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적어도 26개의 분화구가 캄포델시엘로 분화구를 구성하며 이 중 2개의 분화구에는 수천 개의 작은 철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특이한 분포는 큰 물체가 지구의 대기에 진입하면서 조각조각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시사하죠. 흑연나무 샘플을 운석 조각 아래에서 가져와 탄소 연대 측정을 한 결과 추락 날짜가 약 4200년에서 4700년 전, 즉 기원전 2200년에서 2700년 전임을 알아냈으며 이 운석의 생성 시기는 45억 년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런 운철은 제련 기술이 부족했던 고대에 무기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캄포델시엘로 운석 지대를 이루고 있는 운석 조각들이 뭉쳐진 즉 추락한 운석은 얼마나 컸을까요? 구체적으로 질량상 거대한 운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운석 중 가장 큰 것은 호바라고 불리며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8만 년 전에 충돌했습니다. 호바를 들어올릴 수 있는 기계가 없기에 호바는 발견된 위치에 그대로 있죠. 간체도 운석은 아르헨티나 차코주 차라타의 캄포델시엘로에 떨어진 운석의 가장 큰 조각입니다.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운석의 무게는 약 3만 800kg이며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운석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큽니다. 2016년 이전에 캄포델시엘로 운석의 일부인 엘차코는 이 유성우의 가장 큰 조각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운석의 무게는 37,000kg으로 추정되었지만 2016년에 28,840kg으로 재추정되었습니다. 그린란드에서 발견된 거대한 케이프 요크 운석 나카의 일부인 아니기토의 무게는 31,000kg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가장 큰 운석 조각은 60,000kg으로 추정된 호바 운석입니다. 간체도 운석은 2016년 9월 10일 차코 천문학협회의 탐험가 팀에 의해 지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지는 차코 지방의 남서쪽에 있는 간체도 마을에서 남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죠. 이 발견은 캄포델시엘로로 알려진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지역에 약 4,500년 전 단일 모체에서 유래한 금속 운석의 소나기가 지구에 떨어졌습니다. 운석을 추출하는 동안 지하수의 존재는 운석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인근 마을 간체도는 발굴을 가능하게 하는 기계를 제공했고 이러한 이유로 발굴팀은 간체도 마을의 이름을 따서 운석의 이름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호바 운석은 나미비아 오조전 주파 지역의 그루트폰테인에서 멀지 않은 같은 이름의 농장에 있는 운석입니다. 이 운석은 큰 질량 때문에 떨어진 곳에서 옮겨진 적이 없습니다. 주요 질량은 60톤 이상으로 추정되기에 알려진 가장 큰 온전한 운석이며 맨해튼에 보관된 케이프 요크 운석의 조각인 31톤의 아니이토 또는 아르헨티나의 캄포델시엘로의 31톤인 간체도보다 약 2배나 무겁습니다. 1920년 운석이 발견된 땅의 주인인 제이콥스 프리츠는
자신의 들판 중 하나를 서로 쟁기질하다 이 운석을 만났습니다. 작업 도중 그는 시끄러운 금속 긁는 소리를 들었고 쟁기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장애물을 발굴해보니 거대한 돌이 나와 정부에 신고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이 돌은 운석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분석한 영국인의 보고서는 1920년에 출판되었고 나미비아의 그루트폰테인 박물관에서 볼 수 있죠. 운석은 약 84%의 철과 16%의 니켈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발트의 흔적이 있습니다. 1955년 3월 15일 농장주 오셸 부인의 허가를 받아 기물 파손을 통제하기 위해 남아프리카 정부는 호바운석을 국가기념물로 선언했습니다. 이런 조치의 결과로 호바운석의 파손은 중단되었고 현재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도난과 파손으로 시장에 공급된 표본은 계속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7일 1968년에 불법적으로 채굴된 비정상적으로 큰 2.8kg 표본은 국제경매장에서 $59,062에 팔렸습니다. 종종 운석에서는 지구에 없는 물질이 발견되기도 한다는데 이런 운석은 과학 발전에도 도움이 되겠죠. 극히 낮은 확률을 넘어 발견된 운석들을 생각하면 운석에 대한 사람들의 남다른 관심도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은 만약 운석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 여러분들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주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생명체일까요? 지금까지 인류의 기술과 지식은 끝없이 발전해왔지만 그 누구도 해당 질문에 대한 결정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답을 내놓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근거들은 제시할 수 있겠죠. 오늘은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우리 인류뿐이 아님을 거의 정확하게 보여주는 세 가지 증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첫 번째는 우주 비행사들입니다. 우주 비행사가 외계인의 존재를 주장한다는 건 정말 흥미로운 일인데요. 지구에 사는 사람들 중 외계인을 가장 자주 볼 법한 사람을 고르자면 고민의 여지 없이 누구나 우주 비행사를 고를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주 비행사가 정말로 UFO나 외계인을 목격한다고 해서 이를 쉽게 주변인이나 언론에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수년에 걸쳐 많은 우주 비행사들이 해당 사실을 폭로해왔다고 합니다. 1965년 6월 우주 비행사 시드 화이트와 제임스 맥디비지 쌍둥이 자리 우주선을 타고 하와이를 지날 때 그들은 긴팔을 가진 이상하게 생긴 금속 물체를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맥디빗은 사진을 찍었지만 눈부심과 지저분한 창문 때문에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고 말했죠. 소문에 의하면 영상도 찍었다는데 이건 아직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우주비행사들에 의해 또 다른 목격담이 발생했습니다. 우주비행사 제임스 레벨과 프랭크 보만은 그들의 캡슐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서 정체불명의 우주선을 목격했습니다. 관제센터는 그가 본 것이 단순한 부스터 로켓이라고 설명했지만 프랭크는 부스터 로켓의 불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그가 확인한 건 완전히 다른 미확인 물체였다고 주장했죠. 버즈 알드린과 닐 암스트롱의 달 착륙이 조작이었다고 믿든 안 믿든 간에 둘 다 외계인이 달의 기지를 두고 있다고 보고했고 이후 관제센터로부터 각종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 따르면 닐과 버즈 둘 다 1969년 7월 21일 달에 착륙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무언가를 보았죠. 전 나사 직원 오토 바인더의 말에 따르면 달에 착륙한 우주비행사들은 나사의 방송 매체를 우회하는 그들만의 수신 장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의 통신을 교환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방금 본 그것이 무엇이었냐는 말, 무언가 거대한 것을 목격했다는 말, 당신은 이걸 절대 믿지 못할 거라는 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죠. 비행사들은 또한 달의 분화구 가장자리 한쪽에 다른 우주선들이 늘어서서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해군 장교였던 러시아 UFO 연구원에 따르면 닐 암스트롱은 두 개의 거대한 신비한 물체들이 착륙 후 그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관제센터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메시지는 검열되었고 시청자들 중 누구도 그 교신을 듣지 못했다고 하죠. 과연 그들이 달에서 목격한 엄청난 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나사의 은폐입니다.
나사가 대중에게 정보를 숨긴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여금 나사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사의 은폐 사례들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것 중 하나는 에드가 미셸로부터의 언급이었죠. 그는 1971년 아폴로 14호 우주 비행사들 중 한 명이었고 그의 두 번의 달 착륙 임무 동안 그는 달에서 33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미셸은 그의 우주 비행사 활동 기간 동안 몇 번의 UFO 목격담이 있었지만 전부 은폐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외계인들이 아주 작은 사람들처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계인들의 기술이 우리의 기술보다 훨씬 정교했다고 말하기도 했죠. 또한 만약 외계인들이 우리들에게 적대적인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그 즉시 소멸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1947년에 로즈웰 외계인 추락이 진짜라고 믿었는데요. 그것이 은폐된 이유는 우리가 소련이 우주선의 기술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들은 명백한 외계인이 적대적인지 아닌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사 역시 이러한 미셸의 주장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죠. 나사는 곧바로 미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미셸은 본인이 목격한 UFO와 외계인 목격담은 전부 진실이며 지금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죠. 최근에 사람들이 지적한 또 다른 사실은 국제우주정거장의 생방송 중계 도중에 우주에서 물체가 보이면 방송이 자주 끊긴다는 겁니다. 2014년 나사가 우주정거장에 설치된 지구 관측 카메라에서 나오는 실시간 피드를 잘라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바로 그때 신비로운 UFO가 지구 위를 맴돌았다는 것입니다. 해당 중계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UFO가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생방송 송출이 끊겼다는 것은 대중이 UFO를 목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시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계 우주선들이 지구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달이나 반사될 빛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외계 우주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UFO를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생방송이 약 15초간 중단되기 직전에 UFO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사가 방송을 끊었다는 것은 확실히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나사의 기술적 오류로 인해 발생한 우연일 수도 있지만 나사가 우리는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Man in Black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영화 Man in Black 속의 주인공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존재가 실존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겠죠. Man in Black은 UFO나 외계인의 목격자들이 그들의 본 것에 대해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정부 요원들입니다. 수년 동안 Man in Black에 대해서 수많은 소문이 존재했으며 단순히 음모론으로만 치부되기도 했는데요. 그들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존재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정부가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하죠. 그리고 Man in Black을 실제로 마주쳤다는 목격담 역시 수없이 많습니다. 1976년 9월 UFO 사건을 연구하고 있던 가정의학자 허버트 홉킨스 박사가 그 증인들 중 한 명이죠. 어느 날 그의 집 전화벨이 울렸고 전화를 건 남자는 자신을 뉴저지 UFO 조직의 대표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UFO 사건에 대해 말해줄 수 있겠냐는 남자의 말에 홉킨스는 그렇다고 말했고 홉킨스가 불을 켜기 위해 의자에서 일어났을 때 그 의문의 남자는 이미 홉킨스의 집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홉킨스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도착한 그를 보고 크게 놀랐고 그 남자의 이상한 모습에 한 번 더 놀랐다고 하는데요. 홉킨스의 증언에 따르면 그 남자는 깔끔하게 맞춘 검정색 정장, 검정색 구두, 검정색 양말, 흰색 셔츠, 검정색 넥타이와 검정색 모자를 썼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눈썹이나 속눈썹이 없었다고 하죠. 그의 목소리는 마치 기계인 것처럼 수동적이었고 UFO에 대한 증거를 모두 없애라고 강압적인 투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매우 천천히 말했다고 하죠. 나의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야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2009년 10월 14일에도 두 명의 목격자가 호텔 밖에서 삼각형의 미확인 비행물체를 목격했고 몇 주 후에 검은 옷을 입은 신혼미상의 두 남자가 이 UFO를 본 두 명의 목격자를 찾기 위해 같은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두 명의 목격자는 그 시간에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은 떠나기 전까지 대략 30분 동안 호텔 직원을 괴롭혔다고 하죠. 과연 이 검은 정장을 입은 자들의 정체는 무엇이며 이들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알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협박하는 정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몇 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미래의 사건들에 근접해보고자 끊임없이 추측과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연구원들은 우리가 가깝거나 긴 세월 안에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조금이나마 예측할 수 있었죠. 오늘의 주제는 우리 인류가 머지않은 미래에 직면할 수도 있는 두 가지 미래입니다. 조금 무서울 수 있지만 재미있게 감상해주세요. 시작해보죠. 첫 번째는 다른 행성으로의 이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2025년까지 화성에 인간을 보내는 걸 목표로 한다는 등의 프로젝트에 익숙할 텐데요. 이는 그만큼 사람들이 다른 행성으로의 이주에 관심이 많다는 걸 뜻합니다. 앞으로 수백 년 안에 인류가 다른 행성을 식민지로 만들 확률이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성에서 살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지는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지구를 떠나야 하는 정확한 이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도 하죠. 행성 이주에 대해 사람들이 내세우는 두 가지 명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다른 행성을 탐험하고 탐구해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만든 재앙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지구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명분, 다른 행성에 대한 탐험과 탐구를 알아봅시다. 현재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세 개의 회사가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스원, 스페이스X,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나사가 있죠. 마스원의 경우에는 그 계획의 현실성이 부족해 자주 비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회사, 스페이스X와 나사는 서로 협력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아마 웬만해서는 그들이 처음으로 화성에 인류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2005년 나사의 관리자인 미하엘 그리핀은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다른 행성을 식민지로 만들어버리는 날이 언젠가는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우리의 탐구욕이 아닌 지구의 상황이 최악으로 향해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를 떠나 다른 행성으로 향하게 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미 지구의 수명을 빠르게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야생생물기금은 2030년쯤에는 두 개의 행성에서 천연자원을 소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이론 물리학자이자 우주론자인 스티븐 호킹 역시 인류를 구하는 수단으로서 우주 식민지화를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두 번째 명분, 지구의 재앙으로 인한 행성 이주로 이어집니다. 2001년 스티븐 호킹은 인류가 천년 안에 멸종할 것이고 우주에 식민지가 설립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인류가 식민지로 삼을 만한 행성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행성 후보군이 있지만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역시나 화성입니다. 이에 맞춰 스페이스X는 인간을 화성으로 수송하고 그대로 지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우주 캡슐을 만들기 위해 재사용 가능한 로켓 엔진 그리고 발사체를 연구 및 개발하고 있죠. 그들은 2026년까지 인간을 화성에 보내기를 원하며 나사는 그들이 머지않아 인간을 화성으로 보내는데 성공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2035년이면 정말 인간이 화성에 도착하는 걸 넘어서 그곳에 거주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렇게 웬만해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화성 이주가 실현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화성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미지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화성으로의 실제 이주는 진행되지 않겠죠. 저 역시 화성이라는 행성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해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이곳에 어떻게 인구를 채울지도 모르겠으며 화성의 바다 역시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지구만 살펴보더라도 수백만의 동물들이 단지 인간의 숲과 땅을 차지하기 위한 욕망으로 인해 멸종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백만의 사람들이 서로를 죽인 죄로 매년 유죄 판결을 받고 있고 수많은 국가들의 빈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현대 인류의 건강적인 문제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면 이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현재의 문제에서 회피하여 다른 장소로 눈을 돌리기 전에 지금의 문제를 똑바로 마주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인류의 특징입니다. 우리 인류의 특징이 지난 몇 년 동안 변화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연구진 역시 앞으로 인류의 특징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궁금해하고 있죠. 과학자들은 한동안 이 주제에 대해 연구해왔고 연구 끝에 앞으로 우리의 외모와 특성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몇 가지 놀라운 이론들을 생각해냈습니다. 비록 현 시점의 화성은 단순히 말도 안 되고 정신나간 소리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으나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인간은 두 개의 분리된 종으로 분열될 것이며 이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종들 중 하나는 엘리트로 가득한 매력적인 사회이고 다른 하나는 그 엘리트들의 사회보다 훨씬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지능도 낮고 못생긴 마치 도깨비 같은 인간들의 분리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미래 인류에 대한 과학자들의 연구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대략 3000년경에 인류는 완벽해지며 평균적인 키가 180에서 210cm로 늘어나고 현 시점의 평균적인 인간보다 40년 정도 더 오래 살며 육체적인 절정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대칭적으로 잘 깎인 얼굴 특성 그리고 더 깊고 멋진 목소리를 가지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여성들은 매끄럽고 윤기나는 머리털을 가지게 되며 더 큰 눈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두 종은 또한 더 씹는 행위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가공식품들의 출현으로 인해 턱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단 하나의 커피색 피부톤만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인류에게서 인종적인 차이는 아예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기에는 완벽한 이 인간이 어쩌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트 종이든 도깨비 종이든 말이죠. 사회 속의 평범한 상호작용이 전부 사라질 것이고 항생제와 약의 남용으로 인해 박테리아와의 상호작용이 부족해지며 우리의 면역체계는 훨씬 더 약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료 붕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죠. 허버트 조지 웰스라는 작가가 1895년에 써낸 타임머신이라는 소설에는 이러한 예측과 유사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 책에는 인간이 어떻게 부유층, 원시인이라는 두 집단으로 쪼개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 책을 읽고 나면 미래 인류의 변화가 인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몇천 년 후의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왜 신경을 써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나 진화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미묘한 변화들을 확인해 보시죠. 예를 들어 우리는 더 이상 사랑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프와 포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진화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35%의 신생아만이 사랑니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사랑니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잘 생각해보면 사랑니를 쓸만한 용도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죠. 사랑니와 같이 인간의 어떤 부분이든 현대인에게 아무 쓸모가 없다면 시간이 지남으로써 완전히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변화가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미래 인간의 특징에 대한 연구의 내용이 이제 조금 실감이 나시나요? 우주 비행사들은 종종 달에 착륙할 때 달 착륙선에서 일부러 떨어지곤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스꽝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들은 실제로 임무 명령 하에서 수행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나사의 연구에서 귀중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폴로 15호 때는 우주 비행사들이 다양한 유형의 달 지형을 가로지르는 등의 각종 물리 실험을 했었고, 아폴로 16호 때는 달과 지구의 운동 차이를 실험하기 위해 떨어지곤 했습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심각성으로 인해 실험 도중 우주비행사 찰스 듀크는 우주복이 찢어져 우주의 진공에 노출이 될 뻔해서 생명을 위협받기도 했었죠. 달에서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의 무모한 움직임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만을 가진 달의 산물입니다. 물체는 달에서 무게가 덜 나가지만 여전히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물체의 관성, 즉 운동 변화에 대한 저항력이 줄어든 무게와 함께 변화한다기보다는 질량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달 위를 걷는 경험은 달 보행자들에게 비현실적이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우주비행사 버즈 올드린은 달 착륙선에서 발을 내려놓는 경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습기 있는 베이비 파우더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이다. 몇 달간의 끊임없는 집중 훈련에도 불구하고 우주 비행사들은 중력의 조건뿐만 아니라 우주복에도 적응하기에 어려워합니다. 비록 달에서 이 우주복은 지구에서 훈련받을 때 느꼈던 137kg의 무게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뻣뻣하고 다루기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아래로 구부리는 것과 같은 많은 규칙적인 동작과 물체를 줍는 것은 단지 넘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었죠.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복을 착용하는 동안 많은 간단한 작업을 위해 도구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일부러 떨어지는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레이터 레오라스트가 시작하는 달 착륙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폴로 16호 달 탐사대의 착륙 준비가 끝나자 사령관 영과 듀크는 착륙선을 도킹 해제했습니다. 영과 듀크는 달 표면으로의 하강을 위해 오리온, 즉 달 착륙선을 준비하는 동안 탐사선을 원형 궤도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탐사선에 조종 가능한 로켓 엔진이 탐사선의 궤도를 수정하기 위한 발진을 준비하는 동안 엔진의 백업 시스템에 오작동이 발생하여 탐사선이 스스로를 산산조각내는 듯한 심한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착륙 결정은 5개의 궤도 이내에 이루어져야 했으며, 그 이후에는 탐사선이 착륙 지점에 도달하기에는 너무 멀리 표류했을 것입니다. 달 궤도 공전 4시간 30분 후 컨트롤 본부는 영과 듀크에게 착륙을 계속하라고 말했습니다. 지원의 결과 예정보다 약 6시간 늦게 달 표면으로의 동력 하강이 시작되었고, 영과 듀크는 평소보다 5000m 높은 고도에서 달 표면으로의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약 4000m 고도에서 영은 착륙 지점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탐사선은 협정 세계시 4월 12일 2시 23분에 계획된 착륙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270m 떨어진 케일리 플레인스에 착륙했습니다. 듀크는 9번째가 된 영에 이어 10번째로 달 표면을 걸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폴로 16호는 울퉁불퉁한 달 고지대의 지형과 표면 특징을 조사 및 샘플링한 최초의 과학 탐사였죠. 71시간 14분 동안 듀크와 영은 3번의 달 표면 여행을 했으며, 이 기간 동안 듀크는 20시간 15분 동안 외계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과학 장비 및 실험의 설치 및 활성화, 거의 97kg의 암석 및 토양 샘플 수집, 달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장 거친 표면에 대한 월면차의 평가 및 사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때 찰리 듀크와 그의 사령관 존 영은 미넨 올림픽과 같은 해인 1972년에 달에 있었고, 이들은 스스로가 문 올림픽이라고 부르는 것을 공헌하고 싶다고 결정했습니다. 지구와 비교할 때 낮은 달의 중력 덕분에 그들은 우주 유영의 마지막 몇 분 동안 지구 운동 기록을 달성하거나 최고 기록을 세우기를 희망했죠.
단순히 흥미 본위로 보였던 이 결정은 당시 겨우 36세였던 그리고 달 위를 걸었던 가장 어린 사람인 듀크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들은 가능한 한 높은 점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듀크는 달 표면으로부터 1.2m 위로 자신을 발사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동안 몸을 곧게 펴기로 했다는 사실만 빼면 이는 그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성취였죠. 그의 우주복은 달에서 22kg의 무게가 나갔는데 이것은 지구의 137kg보다 훨씬 적었지만 상당히 무거웠죠. 이 무게의 절반은 그의 휴대용 생명 유지 장치를 달고 있는 배낭이 차지합니다. 그렇게 이 배낭의 손상은 치명적일 수 있죠. 이 무거운 무게로 인하여 배낭은 그의 균형을 완전히 바꾼 채 떨어지게 했고 땅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주 비행사는 추락과 동시에 배낭의 모든 체중을 싣고 착륙하는 것의 의미를 깨닫자마자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표현했습니다. 고맙게도 나사의 연구가 기록했듯이 달에서 떨어지는 것은 느리고 우주 비행사가 충돌하기 전에 반응할 시간을 줍니다. 듀크는 오른쪽으로 굴러가서 가능한 충격을 분산시키려고 했으나 굴러가는 동작은 그를 튀게 만들었습니다. 존용 사령관은 생명유지 장치가 고장났을 경우 의식을 잃은 듀크를 다시 모듈로 옮겨 한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듀크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사령관인 존용이 와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찰리, 그건 아주 똑똑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말했다. 날 일으켜줘, 존. 그리고 정말 조용해졌죠. 부축을 받으며 일어선 후 그는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고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요. 다행히도 그의 우주복은 손상을 입지 않고 추락을 견뎠죠. 그의 슈트가 파열되거나 PLSS, 주요 생명 시스템이 부셔졌다면 그는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의 영상은 재밌기도 하지만 달에서의 추락은 실제 위험을 수반하죠. 1969년 7월 첫 달 착륙을 시작으로 나사는 달에 있는 인간의 이동성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아폴로 프로젝트 내내 나사는 지구 밖 사람들의 움직임을 평가할 수 있도록 달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의 추락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자원을 바쳤죠. 과학자들은 우주복의 유연성,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복을 입은 채로 핵심 장비를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달에 가기 전에 어떤 기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움직임을 연구함으로써 그리고 달에서의 이동의 실패 등을 통해 나사 과학자들은 이러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달 착륙에 대한 주제는 영상뿐만 아니라 상세한 문서로도 보존되어 진지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아폴로 15호의 데이비드 스콧 사령관에 대한 보고서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판독하고 그 지역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면서 새로운 지역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다. 그는 한 무리의 바위 조각들을 돌면서 그리고 나서 그의 오른발이 작은 움푹 들어간 곳으로 발을 디디고 그는 시작하였습니다. 균형을 잃다 그가 왼발로 걸음을 내디딜 때 그것은 작은 바위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느슨한 지표면 흙 위에서 계속 미끄러진다. 스캇은 무게중심 아래로 발을 다시 몰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전방 속도를 높인다. 그런 다음 그는 양손을 뻗고 앞으로 넘어져 넘어진다. 왼편에 착지한 그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등을 대고 그러다가 TV 카메라의 시야에서 벗어난다. 아폴로 16호 임무에 대한 보고는 추락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주 비행사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훨씬 더 상세했죠. 또한 이들은 느슨한 토양으로 인한 지지대 불안정으로 인해 많은 낙하가 발생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후 연구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주목한 한 측면은 이동성과 에너지가 다른 움직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이들의 발견들 중 하나는 지구와는 달리 건너뛰기와 걷기를 할 때 엄청나게 다른 양의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상기한 보고서를 통해 나사는 초기에 또 다른 귀중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죠. 예컨대 더 느린 낙하로 인해 우주비행사들이 미끄러짐을 교정하거나 추락 시 다시 일어서는 작업을 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쓰여진 우주비행사들 중 한 명은 찰스 듀크였는데
그는 떨어뜨린 집게를 대신 밟았을 때 집게를 들어올리려고 하다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이 추락이 첫 아폴로 16호에서의 그의 첫 추락이었는데 아마터면 다른 실험을 하지도 못할 뻔했죠. 달에 착륙할 때 우주 비행사들은 달 착륙선에서 종종 일부러 떨어지곤 합니다. 영상으로는 우스꽝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들은 실제로 임무 명령하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착지를 잘못할 경우 다치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한 임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락 실험 등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과학자들은 우주복의 유연성,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복을 입은 채로 핵심 장비를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달에 가기 전에 어떤 기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구에서도 달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우주복을 착용한 상태의 움직임을 연구함으로써 이후 달 탐사 및 화성 탐사를 위한 우주복을 개량, 연구할 수 있게 되었죠. 지구와 달은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인 사진을 보면 생각보다 가까워 보이죠. 그러나 지구와 달 사이의 평균 거리는 38만 4천 킬로미터입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리죠. 이렇게 먼 곳에도 인간의 발길이 닿았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과연 나사나 다른 국가에서 언제쯤 다시 달로 사람을 보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1969년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기념비적인 업적을 세우는 동안 전 세계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달의 고요한 바다에 우주선을 착륙시킨 인류가 최초로 지구 이외의 천체에 발을 디딘 사건이자 아폴로 계획의 아홉 번째 미션이며 지금도 인류과학기술 발전의 대명사이자 냉전 시기 우주개발 경쟁의 기념비적인 결과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세계사의 길이 넘을 크나큰 업적이죠. 하지만 그 창대한 업적 이면에 수많은 비밀들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아폴로 11호 달 착륙에 대한 10가지 신기한 사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폴로 11호가 발사되던 1969년으로 이동해보죠. 아폴로 11호는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위험성을 떠안고 있었는데요. 아폴로 로켓을 가득 채운 연료는 만약 폭발할 경우 약 45kg의 파편을 5km 거리까지 날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경하러 온 시민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안전거리 유지에 대한 경고가 전달되었죠. 나사는 로켓이 대기권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고 로켓의 폭발 가능성 역시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폴로 11호 프로젝트 이전에도 우주선 발사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수없이 많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VIP 관중들의 경우에도 발사대에서 약 6km 거리 떨어진 곳에 앉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아폴로 11호 프로젝트는 성공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아폴로 11호에는 오늘날의 화장실 비데와 같이 호화로운 장치들이 전혀 없었고 과학자들 역시 무중력 상태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방법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폴로 11호에 탑승한 우주비행사들은 마치 과학실의 쥐처럼 각종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야 했죠. 마시는 물은 연료 전지를 통해 얻어야 했으나 수소가스 필터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료가 거품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우주에서 수돗물을 주문할 순 없죠.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주비행사들은 설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폴로 11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니뭐니 해도 달의 성조기를 꽂는 장면이죠. 하지만 이 장면을 찍는 것도 그다지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달의 국기를 꽂는 것은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고 하죠. 나사는 기존의 달의 표면이 매우 부드러울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지구 귀환 이후 암스트롱과 알드린의 인터뷰에 따르면 실제 달의 표면은 단단한 바위로 덮여 있었다고 하죠. 그나마 바위 위에 얇은 먼지층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 몇 센티미터 정도의 땅에 깃대를 꽂을 수 있었지만 사진을 찍으며 실수로 깃발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해야 했다고 합니다. 1969년이라는 당시 연도를 생각해보면 HD 텔레비전 중계라는 개념이 많이 희미했을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달 착륙은 실제 HD로 촬영되었습니다. 비록 전 세계의 가정에 고화질 중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우주비행사들은 고화질로 자신들의 모습을 촬영했지만
여러분들은 화면 속에 알갱이들이 떠다니던 저화질의 달 착륙 순간이 기억날 겁니다. 이는 나사의 카메라가 평범한 가정용 텔레비전 수신기에는 사용될 수 없는 포맷으로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인데요. 다행스럽게도 나사의 웹사이트를 확인해보면 고화질로 촬영된 영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기념비적인 순간을 고화질로 확인하고 싶다면 나사의 웹사이트로 바로 달려가 보시면 됩니다.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며 처음으로 남긴 대사로 유명하죠. 하지만 이건 달에서 인류가 처음으로 남긴 문장이 아닙니다. 오케이, 엔진 정지. 버즈 올드린이 남긴 이 한마디가 사실은 인류가 달에 남긴 첫 마디죠. 하지만 이 대사는 그다지 큰 매력이 없었고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닐 암스트롱의 대사를 더 기억하게 됐죠. 하지만 버즈 올드린의 공로도 인정해야겠죠. 달에 발을 내딛은 첫 번째 사람은 닐 암스트롱이었지만 버즈 올드린도 만만찮게 큰 업적을 세웠습니다. 달에서 처음 소변을 본 사람이 바로 버즈 올드린이기 때문이죠. 그는 달 표면에 발을 디딘 순간 우주복에 내장된 소변기에 볼일을 봤는데요. 그가 발을 디디며 예상보다 높이 뛰어오른 나머지 소변기가 고장나버렸고 버즈 올드린이 남긴 소변은 그대로 우주복의 장화까지 스며들게 됩니다. 정말 불편한 상황이 펼쳐졌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올드린은 냉정을 유지해야 했죠. 전 세계에 생중계 중이었기 때문에 의연하게 대처해야 했지만 올드린은 속으로 폭소를 터뜨리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우주 비행사들은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그 어떤 보험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아폴로 11호 프로젝트를 불신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우주 비행사들의 생명보험료가 굉장히 비쌀 것이라 여겨졌죠. 그렇기 때문에 닐 암스트롱을 비롯한 승무원들은 떠나기 전에 수백 개의 사인을 남겼는데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들의 가족들이 사인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그 서명이 수억 원에 팔리고 있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현명한 계획이었던 것 같네요. 아폴로 11호의 승무원들은 달에 무엇을 남겨놓고 왔을까요? 보통 달에 꽂아놓은 성조기만을 남겨두고 왔다고 여겨지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들은 배낭, 아폴로 달 착륙 모듈의 절반과 몇 가지 감성적인 물품들을 남겨두었는데요. 1967년 훈련 도중 화재 사고로 3명의 미국 우주 비행사를 희생시킨 성공하지 못한 아폴로 1호 프로젝트를 추모하는 물건들을 남겨두기도 했죠. 또한 소련 우주 비행사 블라디미르 코마로프와 유리 가가린을 기념하는 메달도 함께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상징인 금색의 작은 올리브 핀 역시 남겨졌죠. 아폴로 11호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승무원들을 구해준 건 다름 아닌 펜 한 자루였습니다. 그들은 달 탐사 이후 착륙선에 돌아가 7시간의 수면을 취한 후 이륙하여 달 궤도에서 기다리는 사령선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이때 충격적이게도 상승용 엔진을 작동시키는 스위치가 부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달까지 내려왔다가 집에 돌아가지 못할 위기에 처한 거죠. 하지만 이때 올드린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는 즉시 볼펜을 스위치가 있던 자리에 넣어 스위치를 작동시켰습니다. 지금도 올드린은 그때 썼던 펜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륙하던 도중 올드린은 자신이 고생하며 세웠던 성조기가 달 착륙선 엔진이 일으킨 폭풍으로 날아가 버리는 걸 보고 충격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를 발판 삼아 이후에 달 착륙선들은 성조기를 달 착륙선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세우게 되었죠. 우주 비행사들도 세관 통과 및 보안 검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걸 아시나요? 우주 비행도 원칙상으로는 미국을 벗어나 여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로 복귀한 아폴로 11호의 우주 비행사들은 복귀 후 하와이로 행해야 했죠. 그리고 다른 여행자들처럼 세관 신고서 작성 등 입국 절차를 밟았는데요. 보안검사 도중 그들의 짐에서는 달에서 가져온 먼지와 바위만이 발견되었고 다녀온 행성지에는 달이라는 한 단어만이 기록되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에게도 그런 서류가 요구된다는 건 꽤 놀랍네요. 하지만 귀찮음보다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기쁨 때문에 그들은 별 감흥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폴로 11호와 관련된 10가지 사실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던 사실도 있겠지만 처음 들어보는 사실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실이 가장 놀라웠나요? 저는 조사 중 개인적으로 우주 비행사들도 세관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미확인 비행물체 UFO는 지금까지 수없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이렇게 찍힌 UFO의 사진들은 외계인의 실존에 대한 인류의 호기심에 끝없이 불을 지피며 진이오브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UFO의 존재가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한 조작된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2020년 2월 29일 스테레오 카메라에 포착된 이 둥그런 비행 물체는 겉보기에는 여느 UFO 사진과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UFO를 자세히 보면 특이한 문양이 그려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양은 고대 유물에 기록된 문양과 정확히 일치하죠.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부터 우리 태양계에서 발견된 거대한 에제키엘의 바퀴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제키엘은 성경과 쿠란에 등장하는 예언자의 이름입니다. 기원전 6세기경의 유대인 예언자이자 사제였으며 구약 성경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기도 하죠. 그는 예언자 중에서도 특히 강렬한 계시를 체험한 인물이며 바빌로니아의 강가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고 예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환상의 정체가 바로 UFO와 외계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에제키엘이 목격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아이작 아시모프의 천문이야기라는 책에서는 UFO와 관련된 과거 기록에 대해 기록하며 에제키엘이 목격한 존재들을 우주복을 입은 외계인으로 바꿔서 그린 그림을 삽입하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에제키엘 1장에는 하나님이 에제키엘에게 소명을 내리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빛을 내뿜는 바퀴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묘사되어 있는데 이를 UFO로 해석한 것이죠. 그 바퀴들은 냈다 같은 모양으로 감람석처럼 빛났고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어서 돌아가듯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사방 어디로 가든지 떠날 때 돌지 않고 갈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 네 바퀴가 불쑥 소순대가 있고 그 둘레에는 눈이 하나 가득 박혀 있었다. 그 짐승들이 움직이면 옆에 있던 바퀴도 움직이고 짐승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도 떠올랐다. 에제키엘 1장 16절에서 19절. 이는 고대 근동신화에서 신적 존재를 묘사할 때 쓰인 흔한 소재이지만 카메라에 촬영된 UFO 사진과 에제키엘의 바퀴를 비교해 본다면 에제키엘이 만난 것이 외계인이라는 주장은 그다지 허황되어 보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몇몇 UFO 연구원들은 나사의 탐사선이 전송한 이미지 속에 포착된 물체가 우리 태양계를 항해하는 거대한 UFO라고 주장하는데요. 연구원들은 또한 지구 바로 근처에서 보이는 외계 우주선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가 바로 UFO가 포착되던 당시의 영상인데요. 태양계에서 움직이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중심을 가진 거대한 원형 물체. 과연 목성에 있던 외계 우주선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이 우주선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구에 접근했던 걸까요? 이 역시 고대 아눈나키족의 유적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카리아 시치는 아눈나키족이 그들의 문화 성장을 위해 인간 문제에 적극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유물에 그려진 UFO와 외계인의 형태에는 다양한 배와 화물이 신들로부터 보내진다는 믿음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아눈나키는 아누가 하늘에서 땅으로 보낸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지구로 떨어지고 착륙하다라는 의미의 네필림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성경에 등장하는 개념인 엘로힘 역시 신과 같은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니비루라는 이름의 행성 우주선을 통해 수많은 은하를 여행하는데요. 니비루는 지구와 같은 궤도를 탐험했으며 이제는 오리온 자리로 이동했기 때문에 지구로 이동하는 데는 3600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누나키족은 지구와 니비루 사이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쉐시키라고 불리던 달과 라무라고 불리던 화성의 어두운 면에 보관 중인 우주선에 사용될 금을 전달하기 위해 지구 궤도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에제키엘이 목격한 바퀴는 그 둘레로 무수히 많은 눈이 박혀 있으며 그 바퀴 안에 생물을 움직이는 영이 박혀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은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과 같이 기이하여 인간의 언어로 정확하게 묘사되거나 그 묘사를 보고 실제 모습을 상상하기조차 힘든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생물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생물이 따르듯 바퀴들 역시 그 움직임을 따라 행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창조주의 뜻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는 생물과 바퀴의 모습을 강조해줍니다. 이 부분에서 바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대인 신학자 파인버그는
이를 시간의 순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즉 바퀴는 하느님의 우주에는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시간 가운데 하느님의 모든 계획이 멈춤없이 진행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견해는 거대한 문화 제국을 세우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우주를 탐험했던 아눈나키족의 사상과도 일치해 보이죠. 에제키엘이 목격한 바퀴의 환상을 마차 혹은 수레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퀴는 땅바닥을 지탱하고 있지 않았고 마치 땅에 떠있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이 바퀴가 UFO라는 설에 더더욱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외계인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했으며 모세, 예수, 석가모니 등도 외계인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한 단체는 에제키엘이 창조주를 목격한 기록 역시 외계인이 지구에 도래한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를 하나님의 이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UFO의 정체에 대한 가설 중 일부에서도 종교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데요. UFO와 관련된 6가지 가설에는 1. 선진국에서 비밀리에 연구 및 실험을 하고 있는 비행물체. 2. 우주선의 지구 진입 도중 떨어져 나간 부분의 비행체. 3. 이상적인 정신상태와 관련된 지각적 착각. 4. 이상기온으로 나타난 자연계의 현상. 5. 우주 외계에서 오는 초현대식 비행물체. 6. 인간의 주의를 끌어 영적 혼란을 일으키려는 사탄의 장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눈이 달린 바퀴 형태의 UFO의 경우에는 창조주의 현실이라고 주장하는 측과 외계인의 지구 방문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격렬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죠. 그날 에제키엘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2020년에 목격된 에제키엘이 본 것과 똑같은 형태의 UFO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에제키엘과 아누나키 그리고 니비루, 이 UFO가 한 번 더 하늘에 나타난다면 그 해답이 풀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비행물체를 목격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며 이를 기록하길 바랍니다. 고대 문명과 성경의 미스터리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푸른 고향 행성으로부터 약 45km 떨어진 곳에 거대한 행성, 해왕성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인간이 푸르스름하게 빛나는 천체를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은 1989년에 바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나사는 인류에게 우리의 은하 이웃에 대한 첫 번째 실제 이미지를 제공한 우주탐사선 항해사 2호를 우주로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고에서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해왕성을 더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당신을 순수한 놀라움으로 남겨둘 천체의 숨막히는 사진들을 볼 것입니다. 거대한 얼음, 해왕성입니다. 적도 직경이 약 5만 킬로미터인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네 번째로 큰 행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크기에 있어서 해왕성은 지름이 12,742km인 지구보다 4배 더 큽니다. 천체의 질량은 심지어 우리의 푸른 고향 행성에 상응하는 값보다 17배 더 큽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해왕성은 소위 얼음 거성입니다. 이 범주는 질량이 주로 물, 메탄 또는 암모니아로 구성된 거대한 행성을 포함합니다. 우리 행성계에는 그러한 두 개의 얼음 거성이 있습니다. 해왕성 외에도 천왕성은 또한 상응하는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가정과 반대로 얼음 거성의 행성 표면은 반드시 얼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대응하는 물질들은 소위 초임계 유체로서 존재합니다. 즉 그들은 액체와 가스의 특성이 결합된 특별한 응집 상태에 있습니다. 발견 및 특징적인 색상입니다. 해왕성의 존재는 17세기 초 이래로 의심되어 왔습니다. 다른 것들 중에서 유명한 이탈리아 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1612년과 1613년 사이에 그 행성을 확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해왕성의 존재는 다양한 계산과 관찰이 먼 행성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1846년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덧붙여서 천체의 이름은 로마 신화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의 이야기에서 해왕성은 바다의 지배자로 여겨졌습니다. 시각적으로 물을 연상시키는 행성의 특징적인 파란색 색상으로 볼 때 이름의 선택은 매우 적절했습니다. 그러나 천체의 표면 색상은 풍부한 물 공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양의 메탄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거대한 행성에
은하수 동반자들입니다. 해왕성은 태양 주위를 단독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4개의 달들로 이루어진 은하단을 즐깁니다. 해왕성 위성들 중 가장 큰 것은 약 2700km의 적도 직경을 가진 트리톤입니다. 우리의 푸른 고향 행성의 자연위성은 지름이 약 3474km인 트리톤보다 약간 큽니다. 연구 내에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외소행성 명왕성이 해왕성의 이전 위성이라고 오랫동안 의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조사들은 이 논문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끌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맑은 밤에 별이 빛나는 하늘에서 육안으로 해왕성을 찾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은 불행하게 운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음거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기술적인 도움 없이는 볼 수 없는 유일한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해왕성에서 며칠이고 몇 년입니다. 약 45억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해왕성은 태양 주위를 돕니다. 천체의 궤도는 거의 완전한 원을 묘사합니다. 지구가 우리 행성계에 고정된 별 주위를 완전히 도는데 365일만 필요한 반면 해왕성은 태양 주위를 도는데 훨씬 더 긴 시간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얼음 거성이 태양을 완전히 공전하는 데는 거의 165년이 걸립니다. 해왕성의 낮들은 다시 우리의 지구보다 상당히 짧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해왕성은 단지 16시간만 회전하면 됩니다. 우리의 푸른 고향 행성에서처럼 해왕성 또한 다른 계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 겨울, 그리고 지구상의 다른 것들은 각각 몇 달밖에 지속되지 않는 반면 해왕성의 개별 기간은 4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연장됩니다. 쨍그란 거리는 차가운 행성, 해왕성이 태양으로부터 매우 큰 거리에 의해 분리되기 때문에 그 행성의 태양 복사의 강도 또한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이 사실은 얼음거성의 표면에 존재하는 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의 물질적인 구성 때문에 해왕성은 또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성은 지구 크기만큼 단단한 꽤 큰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왕성의 바깥 지역에서 매우 추운 동안 그 행성의 중심부 주변에는 섭씨 7000도의 온도가 우세합니다. 1970년대 후반에 나사는 무인 우주선 보이저2를 우리 태양계에 다양한 행성의 구성을 더 가까이 연구하기 위해 우주로 보냈습니다. 그 우주선이 이미 목성과 토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한 후 마침내 1989년에 해왕성의 바로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보이저2 은하계에 모든 화려함 속에 있는 천체를 보여주는 거대한 행성의 첫 번째 실제 사진을 찍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 임무 동안 그 행성의 고리는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큰 해왕성 달 트리톤에 대한 조사는 그 임무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수많은 간헐천들이 달 표면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많은 양의 액체 질소를 방출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보이저2가 해왕성을 통과한 후에 그것의 서비스를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틀렸습니다. 사실 1977년 8월 20일에 지구를 떠난 그 우주선은 여전히 우리의 푸른 고향 행성의 과학자들에게 많은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끝없는 우주를 통해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것의 임무의 과정에서 보이저2는 나중에 현대 망원경의 이미지로 보완된 해왕성의 수많은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진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행성의 미세한 고리 체계, 몇몇 공식 사진들은 해왕성의 숨막히는 고리들을 보여줍니다. 해당하는 사진들, 특히 행성 주위를 도는 두 개의 주요 고리는 특히 잘 보입니다. 해왕성의 고리 체계는 토성의 바로 근처에 있는 그것과 매우 다릅니다. 토성이 복잡한 시스템을 형성하는 수십만 개의 고리로 둘러싸여 있는 반면 해왕성 주변의 고리 시스템은 매우 미세하고 훨씬 적은 궤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해왕성 고리는 상대적으로 어둡고 주로 미세한 먼지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은하 먼지 축적이 주변 위성에 대한 다양한 운석 충돌의 잔재라고 의심합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에서 우리는 작은 달인 해마를 알아봅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그것은 해왕성의 모든 위성 중 가장 작습니다. 이 거대 얼음의 자연 위성은 2013년에 발견되었습니다. 보이저 2호가 해왕성 근처를 지나갔을 때 그것은 제한된 기술적 능력 때문에 해마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달은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매우 어둡기 때문입니다. 나사에 의해 출판된 이미지에서 우리는 또한 달 탈라사, 갈라티아, 데스피나, 라리사를 볼 수 있습니다.
몇몇 더 많은 사진들은 그것의 완전한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사진에서 우리는 천체의 특징적인 푸른색을 볼 뿐만 아니라 얼음 거인의 표면에 대한 수많은 세부사항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우리는 명확하게 보이는 그림자를 드리우는 큰 구름의 형성을 인식합니다. 과학자들은 해왕성의 구름들이 대부분 메탄가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의심합니다. 해왕성의 모습이 보는 각도와 계절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사진에서 보여지는데, 이것은 거대한 행성과 그것의 달, 트리톤을 난모양의 형성으로 보여줍니다. 달의 표면, 트리톤입니다. 달 트리톤은 또한 매우 복잡한 나사의 장비에 의해 면밀히 조사되었습니다. 자연 위성의 표면은 수많은 간헐천으로 장식되어 있고 운석 충돌의 일부 분화구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네리드, 달 네리드는 해왕성의 세 번째로 큰 자연 위성입니다. 네리드는 1949년 천문학자 제라드 피터 카이퍼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네리드는 보이저2가 해왕성 방향으로 출발하기 전에 발견된 마지막 달이었고, 거대한 행성에 다른 몇 개의 자연 위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우주기관의 우주탐사선은 마침내 그리스 신화에서 바다의 님프들의 이름을 딴 해왕성의 첫 이미지를 전달했습니다. 프로테우스입니다. 만약 우리가 달 프로테우스의 사진을 본다면 우리는 해왕성의 자연 위성이 그들의 모양과 구성면에서 얼마나 다양한지 빨리 깨닫게 됩니다. 우리 행성계의 많은 위성들이 구형인 것처럼 보이는 반면, 프로테우스는 그것의 특이한 모양으로 친숙한 패턴을 깨뜨립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이름이 차용된 달의 존재는 나사의 보이저2 임무까지 인류에게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비디오로 흥미로운 방법으로 해왕성에 대해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얼음거인의 사진이 당신을 가장 매료시켰나요? 특별히 당신을 놀라게 한 거대한 행성에 대한 사실이 있나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화이트홀은 에너지 물질, 빛 및 정보가 외부에서 빠져나갈 수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갈 수 없는 시공간과 특이점의 가상 영역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는 외부에서만 들어갈 수 있고 에너지 물질, 빛, 정보가 빠져나갈 수 없는 블랙홀의 반대입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은 이론적으로 모든 은하의 중심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은하는 이것 없이는 형성될 수 없습니다. 스티븐 호킹과 다른 사람들은 이 초거대 블랙홀이 초거대 화이트홀을 생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블랙홀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성은 막대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천체이기 때문에 늘 중력에 의해 천문학적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힘을 통해 항성은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며, 이때 핵융합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가 중력에 저항해 반대로 항성을 팽창시키기 때문에 항성은 중력에 쥐어짜이는 힘에 의해 붕괴되지 않죠. 항성은 일생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수소를 핵융합 반응의 주요 연료로 소모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 산물인 헬륨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수소 핵융합이 별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항성은 점차 부풀게 되고, 이 단계를 적색거성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중심액이 충분한 온도와 압력에 도달하면 다음 단계인 헬륨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헬륨 핵융합이 시작된 직후에는 항성은 안정을 되찾아 반지름과 광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항성 외곽 부분의 밀도가 상당히 낮아지므로 스스로의 질량을 항성풍 형태로 빠르게 우주로 날려버리게 되죠.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은 핵융합을 시키면 에너지를 뱉어내기 때문에 항성을 유지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지만, 철과 그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핵융합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대로 에너지를 먹여야 하기 때문이죠. 이리하여 핵융합이 일어나지도 않고 공간과 무게만 차지하는 철이 항성 중심부에 점차 암덩어리처럼 쌓이게 됩니다. 핵융합에 참여하지 않는 철이 점점 쌓여서 더 이상 중력을 거스르기 위한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할 수 없는 항성의 핵은 자체 중력에 의해 점점 수축하다 첫 번째 장벽인 전자축 태압에 의존하여 수축을 멈추게 됩니다. 만일 붕괴하는 천체가 그렇게 많이 무겁지 않다면 중력이 전자축 태압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균형을 잃어 안정되며 그 상태로 서서히 식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된 천체를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데요. 태양 역시 그렇게 많이 무겁지 않은 항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국에는 100색 외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성의 중심부 질량이 이 한계점을 넘고 전자축 태압이 무력화되면 양성자와 전자가 더 이상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합쳐서 중성자가 됩니다. 전자축 태압이 무력화되고 극도의 고밀도, 고압력 상태가 된 철 중심 핵에서는 양성자가 전자 포획을 통해 전자와 합쳐지며 중성자로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후 항성은 곧 전자축 태압의 중성자 버전인 중성자 축태압이라는 두 번째 장벽으로 붕괴에 저항하게 됩니다. 중성자 축태압뿐만 아니라 강력까지 동원되어 붕괴를 멈추는 데 일조하죠. 다만 이 역베타 붕괴를 통해 중성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심부 철학의 부피가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항성은 내팔아버리는 순간적인 수축을 일으키게 되며 이 충격으로 초신선 폭발이 일어나 항성은 중성자 덩어리로 변한 중심핵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우주로 방출하게 됩니다. 이때 남은 중성자 덩어리를 중성자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중심핵의 질량이 중성자 축태압으로조차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면 더 이상 그 어떤 힘도 중력 붕괴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항성은 끝없이 수축했다가 결국 자기 자신의 사건의 지평선에 잡아먹히게 되며 블랙홀이 됩니다. 초신선 폭발이 일어난 직후 중심핵이 중성자별이 되었더라도 주변의 남은 물질을 흡수하여 블랙홀로 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태양 질량의 약 50배 이상 되는 거대한 별의 경우는 중심핵이 중성자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블랙홀로 붕괴하며 극초신선과 감마선 폭발을 동반하게 됩니다. 블랙홀이 어떤 물체든 흡수하는 구멍이라면 반드시 빠져나가는 구멍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발생한 이론이 바로 화이트홀 이론입니다.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에너지는 중력에 의해서 무한히 압축되지만 질량의 총량은 변하지 않으므로 압축된 질량이 웜홀을 통해 반대편인 화이트홀로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죠. 웜홀이란 서로 공간을 잇는 가상의 구멍이자 통로인 개념입니다. 사과 등의 열매에 벌레가 구멍을 파면서 빠르게 반대쪽 표면으로 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처음에는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연결해주는 통로라는 뜻이었지만 최근에는 먼 거리를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미래 기술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죠.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이 이론이 묘사되며 영화 내용에 종이를 겹쳐서 뚫는 것으로 웜홀을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말이 안 되는 주장은 아닙니다만 수학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되었을 뿐 실제로는 존재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점점 그 힘을 잃어가는 이론입니다. 최초로 화이트홀 이론이 발표된 이후 수많은 천체들이 관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분명 화이트홀이라 여겨지는 천체도 있었습니다. 천체 물리학에서 화이트홀은 블랙홀의 시간적 반전을 의미하는데요. 블랙홀이 사건 지평선을 지나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다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반면 화이트홀은 자신의 사상에 지평선으로부터 물질을 뱉어내는 원천으로서 행동합니다. 가속의 징후는 시간의 반전 아래 변하지 않으므로 블랙홀과 화이트홀 모두 물체를 끌어당깁니다. 1980년대 후반에 처음 제안된 블랙홀의 관점은 고전적인 화이트홀의 본질에 대한 약간의 빛을 비추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블랙홀이 형성될 때 중심핵 특이성에서 빅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모우주 밖으로 확장되는 새로운 우주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 한 논문은 빅뱅 자체가 화이트홀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곳은 또한 모든 물질이 한 번의 펄스로 방출되는 스몰뱅이라고 명명된 화이트홀의 출현이 자발적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블랙홀과 달리 화이트홀은 지속적으로 관찰될 수 없으며 오히려 블랙홀의 용량은 사건 자체 주변에서만 감지될 수 있습니다. 그 논문에 심지어 하얀 구멍이 있는 새로운 감마선 폭발 그룹을 식별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화이트홀에 있는 물질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다는 이론이 제시하듯이 우주는 화이트홀에 의한 물질의 방출에 의해 형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2014년 초대질량 화이트홀 폭발에 의해 빅뱅이 생성된다는 아이디어가 5차원 진공의 틀에서 탐구되었습니다. 2006년에 나사의 위성이
우주에서 GRB-060614라는 매우 강력한 감마선 폭발을 감지했습니다. 그런데 GRB-060614는 102초 동안 지속되었지만 어떠한 별 폭발과도 관련이 없었습니다. 비교를 위한 대부분의 감마선 폭발은 2초에서 30초 사이에만 지속되었습니다. 천문학자와 천체 물리학자들에 따르면 이 감마선 폭발이 단 몇 분 만에 자체적으로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과학자들은 GRB-060614가 화이트홀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주장했습니다. GRB-060614가 화이트홀에서 볼 수 있는 강력한 불안정성을 완벽하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화이트홀은 에너지 물질, 빛 및 정보가 외부에서 빠져나갈 수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갈 수 없는 시공간과 특이점의 가상 영역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는 외부에서만 들어갈 수 있고 에너지 물질, 빛, 정보가 빠져나갈 수 없는 블랙홀의 이론적 반대 현상인 화이트홀. 이를 과연 인류가 우주 개척을 위해 이용할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